계절이 깊어가는 오대산자락. 하늘도 주렁주렁 감빛으로 물들었다. 있는 대로 손을 뻗어 가지를 따는 경섭 씨. 겨울에 또 이상하게 날씨가 추웠는데도 많이 안 열네. 이렇게 많이 안 열거든. 어지간 여름 좀 동무타기 여름 이것처럼 이렇게 크거든. 이렇게 좀 크고 이런데 너무 좀 많이 열어가지고. 마을에서도 제일 끝집. 이 집에서 태어나 평생을 산 경섭 씨에게 감수학은 겨울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의미다. 천천히 자라야 겨울 미끄러워요. 보기에도 아슬아슬한 지붕 위의 남편. 한 바구니씩 내려보내는데 굵은 굵고 쨍은 짧다 얜. 꽁은 따로 뺄라니 그렇고. 크기도 골고루 제대로 간풍년이다. 아내 영순 씨 감을 차분차분 망에 담는다. 따베. 따베 꽃감 깎는 감이고 옛날 감이라서 달고 맛있어요. 근데 꽃감 깎으면 정말 달고 이게 110개씩 넣어가지고 이제 이거 15,000원씩 받으려고 넣어놨잖아. 100개면 100개지 110개. 더움. 더움.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따는 값, 따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는데 이거를 비싸다고 자꾸 그러지. 이래가지고 이제 갖다 팔아야지. 예. 이때 할아버지 한 분이 방을 나선다. 이 집의 가장 우덜은. 바로 경섭 씨의 아버지시다. 소매끼 새바람도 조심스런 92세 심순길 할아버지. 그래도 이렇게 더커니 나와 계시면 집안의 기강이 절로 잡힌다. 이번엔 옥수수 한 자루를 풀어헤치는 경섭 씨. 여름 끝에 수확해 곱게 저장해둔 옥수수들이다. 괜히 갈 줄 알아? 여기 앉아, 여기, 여기. 니 고아 아니면 돼.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이 집의 귀염둥이 손녀 혜정이. 와. 나도 갈래. 이 가을 강네, 하지 강네. 니가 가. 니가 가? 새살배기 손끝이 여간 야무진 게 아니다. 옥수수 다듬기 정도는 한두 공이 아니지 싶다. 급히 엄마 손을 이끄는 혜정이. 안 찌네요. 엄마 앉아. 엄마 앉아. 아유, 아유. 엄마 일하라고. 엄마 안 찌래. 알았다. 울며 겨자 먹기로 옥수수 다듬기에 동참한 며느리 정혜 씨다. 어른 손, 아이 손을 보태 옥수수 한 자루를 금세 까고 믿음직한 솥에 아낌없이 던져넣는다. 자고로 옥수수는 이렇게 삶아야 제맛이 나는 법이다. 이런 불때가 삶아야 더 맛있어. 냄비에 삶는 거다. 가스에 삶는 거다. 장작 불때가 삶아야 더 맛있어. 잠시 후. 약 다 가져올라? 할아버지야. 풀풀 뜨거운 김 날리며 옥수수를 건져 올린다. 보기만 해도 속이 뜨뜻해지는 노란 빛깔. 찬바람 부는 이 계절엔 보기도 먹기도 귀한 것들이다. 영순 씨, 이걸 봉지에 담아 내다 팔 생각이다. 이래가지고 3,000원씩. 4개. 4개 3,000원씩 팔. 그래도 비싸대. 이게 농사 짓는 게. 아유. 아이스크림 하나도 뭐 2,000원도 되는데 이건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오대삼표 먹을거리대. 할머니가 장사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올게. 네, 해야지. 얼른 갔다 올게. 네. 알았어. 오늘의 운수는 어떨지. 부부 농사꾼 장사길에 나선다. 그래도 손님 오가고 있으면 한 사 먹겠지 뭐. 그거 조금 있어 보고. 당연히 조금 있다 나와요. 내가 조금 앉아있다 보고 나와요. 국립공원 오대산 소금강 입구. 그 한켠에 자리를 잡고. 어디 가냐? 손님이 옥수수 하나 사 가져가세요. 맛있어요. 늦가을 산행에 이만한 요깃거리가 또 있을까? 여기 있습니다. 예, 고마워요. 영순 씨는 수월하게 마수거리를 했는데. 아직 마수를 못했어. 뭐임? 왜 아직까지 못하셨어요? 뭐 이제 올라가느라 그러니 잘 안 사지 뭐. 아 근데 저기 이거 먹는 장사니까 빨리 되고. 이건 우선은 올라갈 때 먹잖아. 이거는 빨리 되고 요런 거야 뭐 내려올 때 이제 좀 사고 이렇지. 아니 신올케. 신올케. 아 신올케. 신올케 제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심심하진 않으시겠어요? 우리도 진정 올케 저게는. 네? 여기는 진정 올케 언니. 그래서 엎어줄라. 그 올케 언니고 요 언니 좀 얼굴 좀 보고 들어봐. 그놀케 언니고. 뭘 보라 그래. 늙어 빠진 거래. 늙어 빠진 거래. 그놀케 언니는 더더 참 도라지, 당귀 가져왔고 표고버섯도 가져왔고 여기는 우리 당숭모 여기 우리 다 집안이야. 여기는 둘째 올케 언니고. 근데 이렇게 둘째 언니 여기는 올케 언니가 더더 심은 게 이게 한 7년 됐다고 그래. 그러니까 더더 정말 하나같이 튼실한 됨됨이들. 함께 정직하게 땅을 일구는 한 집 건너 집안이고 친척들이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훤하게 아는 사이. 지금은 허여 멀건 게 이쁘잖아. 이쁘잖아. 아니야 진짜 허여 멀건 게 몸도 이래 안 뚱뚱해서 오리오리 한 이렇더니 그 나이가 먹고 언나를 놓고 하니까 이제 막 그 뚱뚱 해가지고 이빨이 다 빠지고 이제는 막 이쁘지 뭐. 나는 더 이뻤고. 그래 이제는 뭐 벅성 늙었잖아. 이제 늙었잖아. 한 살 차인데도 나 거는 안 팔아주고 이 할머니 거 팔아준다 그래 사람들이. 이 집 할머니래 더 머리가 가렸으니까. 마술을 잘 했는데 이게 손님 왜 이래 안 와? 등산객 발길이 산길 따라 사라질 무렵. 그 길 위에 펼쳐진 소금강 계곡엔 하얗게 부서지는 물길 소리가 골짜기를 쨍하게 울리고 있다. 그 물을 거슬러 산길을 오르는 경섭씨. 산사에 짐을 운반해주는 것인데 그 무게도 심상치 않다. 농산일에 강단진 몸이지만 짐을 지고 산길을 오르기가 쉽지가 않다. 원래 동생이 해왔더니 농산일이 한가한 틈에 한 번씩 거들어왔다. 동생이 저 직장 나가니까 여기 와 할 사람들이 마땅치 않아요. 그리고 지금 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짐질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막은 가서 그냥 이렇게 그냥 건들건들 하는 이 그런 걸 하려고 그러지 이 짐질을 이 누가 하려고 이게 계속 오르막이냐.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르막길 숨이 턱턱 막히는 산길이다. 그래도 쉬지 않고 걸음을 옮긴다. 고단한 인생도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왔다. 그렇게 30여 분을 걸어 산사의 입구에 도착한 경섭 씨. 일을 부탁한 공양간 앞에 짐을 풀어놓는다.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하는 이곳 금강사. 오늘은 제사가 있는 날이란다. 힘쓸 사람 온 김에 한 가지 일을 더 청했다. 먼저 찐 쌀을 꼭꼭 다져 넣는다. 아저씨 많이 해보셨네? 아? 많이 해보셨어? 우린 집에 이게 안반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네, 납작한 거? 납작한 나무가지 한 거. 익숙한 절구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떡 매질이 더디다. 이게 안반이 치는 거면 더 힘들다고 하는데요? 더 힘든데 안반은 적적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이 밑발 안 받자서 안반은 넓으니까 이게 힘들네. 아직 잘 박였는데. 요령이 없다면 손바닥엔 벌써 불이 날 일. 치고 뒤집는 찰떡 호흡도 중요하다. 저번에 어떤 사람 오라고 왔는 청각이 왔는데요. 이거 칠하게 놓고서는 아무도 교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혼자 손바닥 다 물었다 갖고 갔어. 그렇지. 먼지에서 청각이 왔는. 묵묵히 떡매를 내리치는 경섭 씨. 덕분에 쫄깃한 인절미가 곧 만들어지겠다. 공양간에서 식구들을 위해 절음식을 챙겨주었다. 이거 절편하고 이건 잡채. 우선 집에 와서. 경섭 씨 수고 덕에 오늘은 별식이 한 가지 생겼다.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는 저녁. 이거 뭐 하려고? 코디야. 이거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넣으라고? 일정아, 사살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손녀 혜정이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 영순 씨의 부엌엔 아직도 아궁이에 가마솥까지 걸려있다. 50년도 넘은 것 같아. 시어머니 있을 때부터 이거 썼으니까 50년인가 엄청 오래된 거. 허리 펼 새 없이 고단하고 불편한 부엌. 손때 묻은 살림살은 어느 하나 새 것이 없다. 그래서 더 정답다. 하지만 이제 결혼 3년 차 며느린 이곳이 어떨까? 이게 높이가 안 맞아서 그런가? 허리가 조금 아프더라고요. 아, 높이가? 네, 이게 조금 안 맞으니까 하다 보니 적응이 돼요. 알고 보면 아궁인 두루두루 유용한 살림살이다. 이렇게 숯불을 옮겨 담고 예미리가 요새는 그래도 알을 가져가지고 숯불에 노랗게 구워낸 제철 맞은 양미리. 구수한 냄새부터 기가 막히다. 그렇게 영순 씨의 밥상이 차려졌는데 아까부터 순길 할아버지는 증손녀 혜정을 붙잡고 놔주질 않는다. 겨우 밥상에 앉은 아버지를 살뜰히 챙기는 경섭 씨. 요즘 들어 부쩍 아기가 되는 순길 할아버지다. 거서 잘해주거든. 그 복지사들이 아주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는지 뭐. 근데 그만 갈라. 그거 다니시고 더 아기가 됐다고. 4대가 옹기종기 둘러앉은 밥상. 그래서 더 넉넉한 저녁이다. 아, 고기 무 고기 있고 배추는 배추 여기 있고 배추 여기 있고 잘하네. 아이 잘하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참치래. 어느 유어대 호박이래. 전단지 한 장으로 열공 중인 혜정이 말하자면 생활 속 교육이랄까. 이거 라면. 이거 라면. 라면.
라면. 우유 쳐줘요. 아유 우유. 쳐줘요. 돼지고기. 그런데 할아버지의 교육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그 사과라 해야 되네. 우리는 사계 이렇게 아르키지네. 복상 사계 이런. 아 요서. 어둠 내린 산길, 불빛 하나가 다가온다. 네, 왔어요. 주문진 시내에서 직장을 다니는 아들 재식 씨. 아유, 올라왔다 내려갔다. 아유, 힘들어서 더 힘들었죠. 사실 아들네는 시내에도 집이 있다. 그런데 겨울 준비를 돕느라 통 갈 생각을 안 낸다. 난방비 아끼겠네요. 기름값은 좀 많이 아껴요. 기름값은 좀 많이 아껴요. 아, 왜요? 요즘 기름값이 워낙 비싸서. 근데 나중에 또 쓴 만큼 지원을 또 해야 돼요. 애들 데리고 덕분에 집안에 온기가 가득하다. 다음날 아침 동창은 밝았는데 아직까지 꿈나라를 헤매는 혜정과 재식 씨. 그런데 순길 할아버지 아침부터 어딜 가시려나? 아유, 할아버지 잘 쉬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나? 예. 한 달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노인 복지관이 요즘 할아버지의 제일 큰 낙이다. 그래서 부쩍 웃음도 많아진 심순길 할아버지. 잘해. 아 잘하네. 우리 할아버지 아주 되게. 아침부터 바쁘게 밭에 나온 경섭 씨. 한 바탕 수확이 끝난 땅을 또 뭐하러 일구려는지. 부지런히 경운기를 움직여 밭을 갈기 시작한다. 모처럼 휴일인 아들도 꼼짝 말고 출동이다. 그런데 이건 또 뭐에 쓰는 물건일까? 그 아저씨가 이거 개발한 거잖아. 앞에 끌 거 없어. 내가 허리 아파 뒤에 끌지도 못하니까. 아니 젊을 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옆에 이거는 이만한 걸 내가 뜯어내고 농협에가 농기계고 가가지고 조금 넓게 이렇게 했는데 그냥 혼자서 심을 수 있어. 옥수수는 얕게 묻어도 되거든. 경섭 씨가 직접 보완한 농기구. 손잡이의 끈을 길게 메어주고 한 사람 어깨에 걸어준다. 이렇게 땅을 끌고 가면 적당한 깊이의 골이 만들어진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니 이보다 쉽고 빠를 수가 없다. 부자가 일군 땅에 영순 씨가 자리를 잡는다. 오늘 심을 것은 더덕. 수확한 더덕 중에 여린 것을 모아 다시 땅에 심는다. 경섭 씨도 땅도 한시도 쉬는 법이 없다. 밭은 계속 그거 해야지 게으르지 않고 그거 하고 이러고 이 또 땅이 거림에 거짓이 없잖아. 내가 퇴비를 해만큼 수확을 따낼 수 있으니까 비료도 칠 때 줘주고 퇴비도 넣을 때 넣어주고 이래야지 심어만 놓고 된 거니 하고 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모자가 어찌 그리 다정한지 영 떨어질 생각을 안 낸다. 장차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겠다는 아들. 지금 일도 못하고 경기도 못 가는 게 어떻게 농사를 짓냐. 시골 들어와서니 못 살아. 아, 들어와서 뭐 하게.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계시다고.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거리가 많으면 뭐 농사 짓는데 지금 농사가 있네. 농사가 많아.
지내서. 빨리 벌어야지. 부지런히 벌어. 벌어갖고 같이 살아야지. 같이 살고 싶은. 여긴 들어올 거야, 근데 어디가 들어올 거. 들어온다고. 아줌마들. 예? 한 5m쯤 이렇게 와가지고 앉은 밭도 그렇게 자주 안 봤지. 뭐 떨어졌다고. 한 5m 떨어져서 한 5m 넣고 그 살 진짜 한 5m 인겨 그래야지. 예, 아들하고 뭐 성공행기 그거는 어떤 바짝 붙어가지고 자주 인기면 밭도 더 밝지. 아우 잔소리한다. 이 하우스 씌울 때 있잖아. 날 보고 그렇게 모시면 가래. 그럼 가라는데 가야지. 위에다가. 응? 우리가 여기 밑에 살지 말고 위에다가 밑에 공간이 땅이 내려가느라고. 다 위에다 가잖아요. 저거 봐. 하지 말아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아버님 딴잔소리는 안 해도 농사가 하는 거는 별나가지고 그래요. 어우 이 승리 맞추기 아주 힘들어요. 넓은 영광 같아. 꽃매는데 휘트는 게 가지고 어머니가 그랬대요. 야 니 저기 이밥 먹고 쌀밥 먹고 농사지어가지고 농사질래 이러니까 그런다고 학교로 중학교 사진 찍어놓은 거 있더라고. 이밥 먹고 농사지어가지고 이밥 먹을래 이러니 그런다고. 그래가 농사 안 짓고 동생들만 막 고등학교 다 가르치고 아저씨는 중학교 안 가고 그냥 국민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태가 농사짓는 거야. 연필 대신 증기를 잡았던 어린 손. 그렇게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적 없는 경섭 씨였다. 아침 저녁으로 가을과 겨울을 넘나드는 산골의 계절. 아직 배추밭은 싱싱한 푸른빛이다. 김장철에 더욱 일손 바빠진 부부. 수확할 배추가 2천 포기쯤은 되는데 반 넘게는 나물 주려고 심었다 한다. 이것도 버텨. 가야지. 이 농사하면 골병 든다니까. 아이고. 아, 나 이렇게 힘들지 모르고 시집왔지. 나는 그래도 뭐 이렇게 농촌에 원래 지지 오면 이렇게 힘든 걸 아는데, 알지만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지. 신랑이 다 잘생겼으니 왔겠지. 신랑이 잘생기긴 이제 늙었으니 총각되는 이 사람한테 남자들, 여자들이. 자기 사람, 자기 옷. 여자들이 제주를 따라서. 제주를 따라서. 동갑이요. 예. 네. 동갑이에요. 국민학교 동창이야. 동창이야. 걔 하면 초등학교 때 나를 찍어놔서 뭐. 아랫마을 윗마을. 초등학교 동창으로 만나 연인이 된 경섭 씨와 영순 씨.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고 지금 사는 이 집에서 삼남매를 낳았다. 세월 참 빨리 흘렀다. 수확한 배추로 김장을 준비하는 명순 씨. 약간 쏟으니까 조금 튀긴 더 좋다. 산골에서 김장은 겨울을 맞는 가장 큰 행사다. 며느리 정혜 씨도 두 손을 걷어붙였다.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오늘 하는 것만도 자그마치 200포기. 친척집에서는 많이는 안 했어요. 거의 한 40, 50포기? 예. 깜짝 놀랐어요. 200포기 한다는 소리. 처음 왔을 때 어머님 600포기 하지 않으셨어요? 야, 그게 포기, 포기서 그렇지. 야, 뭐 600포기를 안 하나. 포기가 째려서 망했지. 양이 그렇다 보니 남자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부지런히 일손을 거두는 남편 경섭 씨. 안팎으로 고생이 많다. 저 아저씨는 손이 시려가지고 뜨심을 떠다놓고 담그죠. 며느리도 허리 펼 새 없이 일손을 옮기는데. 아, 헤어진다. 아,
100일 지난 둘째가 엄마를 불러준다. 옛날엔 일부러 먹으려고 할머니들이 그랬지. 울래라 울래 노래 잘하게 이런 건. 어머니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다니. 나 우리 시어머니가 뭐 내가 좀 울어야지 울어야지 노래 잘한다는데 울리라고 언제 저 미길 세워 했나 막 뭐라 해가지고 못 들어갔다니. 마음은 아이가 말해 죽겠는데 아가 막 기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뭐 좀 울리라고. 울리는 게 맞지. 아들이 그러기 주모님 닮아지 축제 가서 그래도 노래자랑 해가지고 우수상 받고 이러지. 또 저 아빠 체질이 좀 닮아서. 아이고 좋다. 본인이 자기 자랑을 어떻게 잘 알아. 그렇게 한참 후에야 속 노란 배추들이 소금 위에 겹겹이 자리를 잡았다. 이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이번엔 명태를 손질하는 영순 씨. 이거를 푹 삶아가지고 대가리 아울러 푹 삶아가지고 김치에 넣으면 김치가 참 시원한 맛이 나. 맛있어 김치. 강원도 김장에 빠지지 않는 명태. 생으로 넣기도 하지만 국물을 내었으면 시원하고 감칠맛이 더해진다. 여기 명태. 아, 야 이번에 에이씨 어떡해. 빨아질 뚜껑이네. 아 참네. 바쁘다는데 왜 또 이건 또 해. 아이고 흙 좀 봐. 이게 말도 못하네. 오래된 빨래줄 대신 냉큼 철사줄을 집어온 경섭씨. 든든한 나무를 골라 몇 번이나 줄을 동여맨다. 하필이면 오늘 그 줄이 떨어질 게 뭐란 말인가. 덕분에 두 번씩이나 목욕 제기한 명태들이다. 바쁜 일손을 거들러 아랫마을 친척이 건너왔다. 저 조카라고. 저가 집에 같이 왔거든. 저가 집에 근처에서 같이 저 조카. 좀 힘드면 와서 좀 해달라고. 와서 잘 도와줘. 처 조카를 동원해 오늘 할 일은 다름 아닌 마루에 전등을 밝히는 일이다. 밤엔 통 나갈 일이 없어 여태 등 없이 살았다. 요즘처럼 일찍 해가 지면 그야말로 속수무책. 화장실을 갈 때도 컴컴한 길을 더듬어야 했다. 점등. 밖으로 가. 안 해. 무슨? 하나죠. 이거래요. 화장실을 갈 적에 요거를 개다 껐다 해요. 요 와서 요 한번 해봐요. 입나세에서 요걸 한번 해봐요. 손 아니 손이 잘라. 이상하다 둘이. 이 손이 잘라가나 한번 해보라고요. 입나세에서. 이 기둥 붙들고, 기둥 붙들고 캐 놓고 갔다가, 아 그래 놨다가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끄고 들어가고 그래요. 하는 게 아직 댕기기 좋잖아. 그러니까. 전등 하나로 환해진 저녁. 밤은 한 뼘씩 깊어지는데. 영순 씨는 고추를 실에 꿰어 엮고 있다. 좀 알기는 모르겠다. 또 이 아저씨들은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어났다가 매운 거 볶아 먹으면 맛있어요. 그런데 경섭 씨 바늘귀가 영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TV에 환한 빛도 소용없고 아직 환갑도 되지 않은 나이에 영 자존심 무너질 일이다. 안 돼요. 안 되면 내가 또 해보지. 야, 어째 잡은
이때 나서는 영순 씨. 나 이거 못 끼겠는데 또 여자 놓고 해봐야지. 야 이거 뭐. 야 이건 눈뿌리가 더 아파서 이거 뭐 깨지겠나. 아이고 난 다니보다 더 빨리 깼다. 하얀 데다 강원 걸뒤서 비키는 기가 잘 보이지. 아들 부부의 모습을 쭉 지켜보던 할아버지. 입을 미칠 때끔끔끔 야 혼자 부르 만난게 많이 났어요. 운전수가 그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펼치는데 경섭씨는 그런 아버지 모습이 점점 애처롭다. 네 아들이라도 내가 들어와야 앉으면 걱정 못해. 욕도 좀 덜 하고 이랬는데 이 미늘들하고 아들들하고 있으면 다 일러줘. 어디서 어떻다고 욕을 막 하면서 근데 욕은 안 하더니 안 하더니까 이 욕이라고는 안 했거든. 그 다음에 내가 뭐라 그러니 이 X를 내가 이제 죽어야지 이런 소리를 막 하면 그래서 내가 첫 번엔 딱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 멀쩡한 장관이 저래진 나이가 있어도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참 이렇게 지나가면서 참 겪으니까 점점 심해지고 그러니 또 요즘은 좀 덜하네. 곧 댕기니 그런지 본인이 뭐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없었거든. 장하라도 8년 전 아내를 잃고 우울증까지 보였던 할아버지. 엄마. 그런데 갑자기 잠에서 깬 혜정이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한다. 엄마. 엄마 씻으러 갔어. 아이의 몸이 불같이 뜨겁다. 급히 병원을 향하는 부부. 하루 종일 씩씩하게 놀았던 아인데. 저러다 애들이 새벽에 여기 올라가니까. 나 새벽에 음식 갈까 봐. 그나마 가까운 소아과도 30분을 달려 도착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 도시로 달려가야 했을 상황.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뭐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침 전 열이 좀 나잖아요. 예, 예. 이제 먹으면 괜찮은데. 아, 예. 아까 낮잠 자고 나더니 또 다시 열이. 아, 열났어요? 예. 어쩐지 축 처져 있는 혜정이. 이제까지. 어이구, 고열이네. 고열이요? 네, 40도 갔는데. 40도 갔는데요? 혜정을 올려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심한 상태다. 아, 그거 안에 치료 안 해, 이제. 아. 편도가 좀 많이 붙고 지금 목 감기네요. 아이고, 열이 뭐 열이 엄청 많이 나네. 그럼 미지근한 물로 닦아줘도 괜찮겠나요, 해열제 먹인 다음에? 예, 해열제 먹이시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좀 지켜보시고 고래도 좀 뜨거우면 좀 닦아주세요. 바로 닦아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집에서 옷 좀 벗겨주시고 얘 좀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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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간다고? 때때로 산골사리가 이렇게 가슴 졸일 때가 있다. 혜정이가 지금은 조금 이제 커서 아프니까 그래도 자기가 조금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아프다 그러면 바로 얼른 데려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혜원이도 지금 태어나자마자 한 5일, 3일이었나 혜정이 엄마? 이틀 만에 갔지. 이틀 만에 병원에 갔어요. 그때도 진짜 열이 너무 높아갖고 그 정도로 애들 지금 너무 아플 때는 진짜 마음이 아프죠. 내가 아팠으면 하고 그냥 안쓰럽죠 엄마. 괜찮아? 아이고 우리 혜정이 왔네. 오르내리는 게 고살프구나. 에휴 고꼬야. 내내 노심초사했던 경섭씨. 먼 길 고달팠을 손녀가 애처롭고 측은하다. 다음 날 언제 아팠나 싶게 아침부터 팔팔해진 혜정이.
떡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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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끼워봐요. 천천히 차근차근. 옳지. 잘하네. 애들도 여기가 좋은가 봐요? 거기가, 거기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6층에 살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내려오면은 또 거쪽에 애들 놀만한 곳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집에만 있으니까 여기 더 좋아해요. 넓어서 막. 예, 네,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치, 혜정아. 그래서 맨날 할머니 집 가자고 그래요. 이거 차! 영순 씨와 함께 집을 나선 혜정이. 기분도 최고다. 넌 못다, 날개비야. 아비야? 꺾어와, 하나 꺾어와. 이거 꺾어와? 어, 하나 봐. 좋은 거 따줘, 좋은 거 따줘. 이거? 어. 와. 가자. 땄어? 와, 예쁘네. 아이고, 니도 여자야? 어머니. 천천히 가, 넘어져. 저쪽으로 와 있어. 이거 가만히 있어. 가시 들면 니 따고, 가시 파야 돼. 침 같은 거 찔러야 돼. 뭐 있어? 할머니 이거 하나 따가지고, 어따따. 애호박대는 맛있어. 이거를 따놨다가, 자세로 들 수 있어? 이야, 힘 좋다. 오야야. 어머야. 와, 힘 세네. 어머야. 호박 하나로 사이좋은 할머니와 손녀. 함께 행복한 시골길이다. 따라 영순 씨 품에 딱 달라붙은 혜정이. 야, 눈을 보는 건 다 사달라 할 텐데. 시장 보러 출발. 출발해야지. 출발. 아, 좋고. 카트를 가, 저걸 더 가지고 들어가야지. 김장전 필요한 물건을 사러 나온 영순 씨. 아니. 아, 여기 왔는데.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할머니가 할 줄 알아야지. 이것들아. 농사를 짓는다고 뭐 하나 거저 얻는 게 없다. 배추 말고는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살 수밖에. 또 갓도 다 그렇다. 제시가 갓은 얼마나?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순탄했다. 어떤 거? 돼지. 돼지. 어떤 거? 돼지. 돼지. 이거 이거? 어떤 거? 이 많은 것들 중에 혜정의 이것은 뭐란 말인가? 퀴즈. 퀴즈. 그게 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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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가서 계산하고 먹어야 돼. 계산하고. 이렇게 찍고 먹어야 돼. 바다랑이 많아가지고 안 되는데. 이거? 자, 이거 담아. 계산해야 돼. 빨리 와. 이제 눈 감아봐. 야, 회장님. 회장아, 눈 감아봐. 따라와. 눈 감아. 빨리 따라와. 눈 감아. 혜정이의 등살에 결국 배보다 배꼽이 커져버렸다. 오늘도 장보기의 승자는 손녀 혜정이. 정작 마트에서 일하는 아들은 정신없이 바쁜 모양이다. 저희 바빠? 김장철이 좀 빨리 지나가서. 김장철이 좀 빨리 지나가서. 고모 온다 했는데. 고모? 응. 고모가 주문인 차로 온다 했는데 안 오네 아직. 아이. 고모 전에 얼른 가봐. 저 손님들이 왔잖아요. 뭐 발치 배달해달래? 어, 고모 왔다.
기다리던 손님이 찾아왔다. 어, 있어. 경섭 씨의 큰 누나 복자 씨다. 고모야. 고모야. 아이고. 얘긴 늙은. 왜 이렇게 늙었어? 아이, 내가 할 얘기는. 아이고. 시장 다 봤어? 응, 어, 다 봤어 이제. 진짜로 나는 게 아니야. 김장도 볼 겸 겸사겸사 나선 친정 나들을. 아버지. 언니냐. 어린애처럼 달려가 안기는 복자 씨. 아버지가 계시니 돌아올 친정이 있는 게다. 당기지 말라 그러잖아. 해봐. 이게 왜 자꾸 꼬부라지나. 그래. 그래 아버지. 이짝도 이짝이 이짝을 거. 이쪽은 그쪽. 아버지. 내가 누구나 물어. 누구야 나. 야. 시야. 복자. 대전 복자. 어때요? 여기 밥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분주해진 영순 씨. 거기 있어요. 손님이 오셨으니 별식을 준비할 생각이다. 감자 몇 개 가져갈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감자만 수북하게 담는다. 수북 좋아라. 빨리 가자. 니도 깎을 거야? 잘 깎아. 응? 깎아. 강원도 별미 감자 옹심이를 하려는 거다. 손으로 좀 딱 좀만 딱 깨끗하게 씻어요. 얼씨 물도 빼고. 세정이 한 번 더 씻어. 어, 더 씻어야 돼. 자, 세정 할머니 물 떠줄게. 먼저 감자를 곱게 갈아야 하는데 영순 씨네 강판이 어째 범상치 않다. 강판 만든 거예요? 네. 아, 아버님 만드신 거예요? 어. 우유통 갖다 만들면 돼요. 어. 분유통에 못질을 해서 만든 완전 수공예 강판. 힘센 엄마가,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니까 막. 그거 좋아나. 빨리빨리 드시. 우리 둘이 하다가 나면 해전이네. 믹서로 휙 한번 돌리면 간단한 일. 그럼 또 맛이 맹맹해진다는 영순 씨다. 덕분에 혜정인 장난칠 거리가 생겨 신이 났다. 그만. 아파요. 그렇게 스무 개 남짓 감자를 갈고 본격적인 요리 시간. 노릇가루가 있다요. 노릇가루가 많아. 먼저 물기를 꼭 짜내 건더기만 남긴다. 감자에서 생긴 물을 잠시 가라앉히면 바닥에 이렇게 하얀 앙금이 생기는데 이걸 감자 건더기에 넣고 반죽하면 눅진한 옹심이 재료가 만들어진다. 새알처럼 작고 둥글게 빚어내 이름도 옹심이다. 투명한 빛으로 익어가면 요리 완성. 겨울에 나중에 먹죠. 좀 한가할 때. 추울 때 한두 번 먹어. 네. 그래도 우리 옆으로 또 옹심이 또 집에서 안 하면 또 사 먹으러 가잖아요, 옹심이를. 산대미 같이 따라놨대. 용수 아버지가 따로. 언니가 왔다는 소식에 둘째 신우이도 달려왔다. 어겨야 많다. 빨리 들어와요. 야야야 누군다. 곡식이 귀했을 땐 물리도록 해먹었던 음식. 우와. 그런데 이젠 코끝 쌀쌀한 날이 되면 못 견디게 그리운 음식이 됐다. 가슴속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그 맛. 이제 식었다. 감자는 식으니까.
이렇게 가까이 사니까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좋아요. 많지. 아쉬움은 또 오라 하고. 빨리 마셔. 어린 시절 함께 부비되며 먹었던 음식. 그렇게 맛은 기억을 부른다. 어제 절여놓은 배추가 알맞게 산들거린다. 그런데 절인 배추를 경운기에 싣는 경섭 씨. 나는 닦게요. 나 여기 올라앉을까? 이게 또 부러진가 해나? 아이고, 어? 야, 워낙 무게가 나가지고 부러지는 거 아니야? 갔다 올게. 사이좋게 경운기를 나눴다고 어디로들 가는 걸까? 경섭 씨 부부가 도착한 곳은 물맑은 냇가. 오대산 깊은 곳에서 흘러내리는 물. 그곳에 자리를 잡고 배추를 헹궈내는 부부다. 해마다 절인 배추의 마무리는 여기서 이렇게 해왔다. 많이 맞다. 양념만 잘 잘하면 뭐 맛있겠어요? 아주 유부인데. 아이고. 물이 좋아가지고 수돗물보다 김치 절이고 씻고 이런 데 더 맛있어. 겨울물은 깨끗하니까 오염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아, 그래도 손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네, 많이 가요. 귀찮잖아요. 그래, 집에서. 귀찮은 물바다를 하는 건 빠르잖아. 빨라요. 그게 굉장히 빠르잖아. 예전 어머니가 하셨던 그대로 뭐 하나 요령 없이 지켜오는 경섭 씨 부부. 여자들은 이게 농사잖아요. 김장만 해놓으면 이제 농사 다 끝난 거예요. 겨울 이제 올 정도면 다 끝난 거예요. 다른 반찬 없어도 김치만. 예, 먹잖아. 김치만 있으면 돼요. 김치만 해놓으면은 그냥 다 뭐 일 다 끝난 것 같아요. 온통 준비 끝난 거네요. 예. 아랫물로 한 번 씻고 맑은 윗물로 한 번 더 헹구도록 아내에게 배추를 전하는 경섭 씨. 이 아저씨가 별로요. 아이고, 아이고. 네, 하는 것만 안 되나. 이렇게 하면 기저분하게 내려오는 거 요 쇠가 넘삼삼 들어갈 확률이 많거든. 모래 그래. 같은 거. 그 아저씨가 별로가지고 내가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해요 맨날. 나는 이렇게 방 닦아놓고 뭐 설거지하고 이래가 뒤에 다시 하는 거 정말 기분 나쁜데 이 아저씨 나면 청소해놓으면 꼭 뒤에 와서 다시 해. 아 기분 나빠지잖아. 아버님 되게 꼼꼼하신가요? 어 꼼꼼해요. 그래가지고 남 청소해놓는데 데리고 간다니까. 그래도 꿋꿋하게 할 일은 하고 마는 남편 경섭 씨다. 차디찬 계곡물에 발끝이 아려오는 영순 씨. 이제 가서 먹는 게 아니야? 꼼꼼한 경섭 씨는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난 발이 시려요. 물에도 담갔다니까. 이만하면 기분 좋은 서비스. 물이 좀 팔팔 끓여요. 이럴 때 배까지 출출하면 큰일이다. 얼른 간식을 챙겨오는 남편. 저 아저씨는 배고픈가 보다. 맛있네요. 저 바삭한 사람이 왜 이렇게 사왔어요? 뭐 그 같은 줄 아는데. 맛있는데. 아이고, 난 맛있어. 자기 좋아하는 것만 사가지고. 아이고. 그거 같은 거잖아. 그게 뭐나. 잘하면 저 배고프가 바다 크림이고 몸 크림이고 다 먹게 되니까. 난 그거
거기는 병 드신 거 못 참으시잖아요. 응, 못 참아. 당 쪽에 뭐나 이 당뇨가 있어가지고 배고픔 빨리 먹어야 되거든. 건강 때문에 고생도 많았던 경섭 씨. 우리도 옛날에 조밥만 먹고 조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고픔이 배고픔 못 참아요. 뭘 좀 먹어야 되지. 배고픔 못 참잖아. 아직 배고플 때 안 됐는데. 그래서 옛날에 시집와 가지고 잘 먹었지만 과연 이밥 먹고 그랬어. 조밥 먹다가 조밥 보리밥 이런 거 먹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밥 먹었으니 얼마나 고맙네. 이때 근처에 사는 조카 며느리가 내려온다. 빈손으로 오면 누가 뭘 할까 뜨거운 차까지 내왔다. 대낭차야? 아유. 온몸을 녹이는 차 한 잔. 얘도 먹어. 네, 좋아요. 저기 힘든 일 하다 보면 또 조카 며느리 와서 도와주고. 얼른 고무장갑부터 챙기는 조카 며느리. 손 하나 거든 덕에 일은 훨씬 빨라졌다. 이제 소금기 말끔히 헹군 배추를 다시 집으로 모셔갈 시간. 그날 오후 영순 씨네 김장 소식에 친구의 친정 언니까지 모였다.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랄 판에 이런 여자들의 의리가 고맙다. 경섭 씨는 또 뭔가를 부지런히 챙겨오는데. 감자도 아니고 고구마도 아닌 이것의 정체는? 어, 누가 보면 고구마라는데 이 야콘이라는 게 이게 당뇨에 좋다고 그래. 김장할 때도 이걸로요? 나도 이거 넣었는데 이게 넣으니 맛있더라고. 채 따라서? 어, 채로 쳐가지고 넣어요. 이건 넣을 때는 넣어요. 삼촌 이거 먹어. 대빠 이거 먹어요. 이거 하나 먹어봐. 이게 늘어난 거 하나 먹어봐. 단아하고요. 네. 노랗게 숙성될수록 당도가 높아지는 약혼. 달아요. 던져. 달아. 아삭한 식감도 일품인 약혼. 무와 함께 채쳐 넣으면 또 색다른 김치 맛이 난다. 바람이 들어가서. 만 하루 빨랫줄에서 차례를 기다린 명태. 이제 걷어줄 시간이 됐다. 이렇게 서는 거 내가 뭐. 내장을 알뜰히 걷어낸 명태를 솥에 넣는다. 이 푹 삶아가지고 이 흐물흐물해지게 해가지고 걸러야 돼. 아이고. 어설프게 끓이면 비린내가 나기 마련. 이럴 땐 가마솥이 제격이다. 한 시간 까야지. 뼈다귀는 뼈다귀만 남을 때까지 까야지. 조심스레 장작을 지피는 영순 씨. 불은 쓰시면 안 되거든. 마늘하고 불하고는 쓰시면 다른 여자는 다른 남자는. 불을 쓰시면 잘 안 타잖아. 꺼지잖아. 옛날 할머니들 말이야. 옛날 시어머니들이 그러잖아. 불하고 마늘하고 쓰시면 간다고. 그래서 잘 다뤄야 돼. 잠시 후 뜨끈해진 부엌에 또 일거리가 입장한다. 엉덩이 한번 편히 붙이지 못하는 부엌이라 불편할 법한다. 다
4년간 살림 좀 해본 솜씨들이라 일은 일사천리다.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산산이 부서진 명태의 흔적. 이 중에서 굵은 뼈는 골라내야 한다. 삶은 명태를 가운데 두고 부엌에는 수다꽃이 피었다. 너무 잘 만지면 뭐 저기 시어른들 잘 모신다 뭐 굉장히 많다니. 참을성이 많다잖아. 응, 참을성이 나는 많아. 먹는 나도 잘 만졌는데 이제 이게 손이 따라가지고 한 일을 손끝이 따라가지고 둥근 나도 잘 만지면서 남들이 어우 야 잘 만진다 이랬는데 나는 둥근 잘 만지는데 먹는 거 못 먹잖아. 어 둥근 잘 만지면 신랑 더 업방이 본데. 아이 개뿐 그것도 아이야. 그건 틀렸어.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빵점이야. 둥근 잘 먹으면 뭐 저기 뭐는 일을 뭐 저 이 날래 일을 뭐 잘한다는 뭐 하던데. 난 둥근은 원래 못 먹으니. 커피를 신선히 먹어라. 뭐라 훌쩍 입에 들어가면 훌쩍 넘어가자. 한번. 맞아. 뜨거운 거 잘 먹어봐야 나중에 영유순 식도염만 가네. 맞아. 명태의 진국은 식혀서 양념을 섞을 때 쓴다. 이렇게 하는 건 누가 기대오신 거예요? 이거 옛날 시어머니들한테. 우리 옛날 시어머니도 이런 거 같아. 이런 넣고. 공치 있잖아. 공치 때려서 넣더라고. 또. 공치를 절에 놨다가 공치? 어. 공치를 절에 놨다가 한 7~8주는 절에 놨다가 푹 삶아가지고 또. 이것도 부면 안 돼. 내가 어디 나도 뭐 이렇게 배웠나? 집에 와가 다 배웠지. 우리 할머니한테 배웠지. 이제 본격적인 양념을 섞을 일만 남았다. 그래 해나 물 좀 볼까? 고춧가루가 불어야 되거든. 그래. 작년에 마른 것 같은 등거리가 져가지고. 아 그래. 그리고 이래 놓은 고춧가루도 좀 빨개. 더봐? 어 더봐 저기 또. 새우젓 들어가잖아. 아 거리야. 야 젓국 들어가야 되잖아. 아 맞아. 아이 거리야. 내가 한 번. 엎드리지 못해. 맞다 그렇게 하면 이러면 되지 뭐. 아 거려 내 다리 아파. 내가 한다 하니 뭐 거려 아파서 머리를 좀 싸가면 해야지 손이 편하지. 요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알 수 없는 가루를 양념에 뿌려 넣는다. 제피가루 제피 제피요? 난 또 제피라 하는데 모르겠네. 제피 맞지? 영순 씨만의 김치의 비결, 초피가루. 벌써부터 알싸한 향이 난다. 내가 찾다가 엄청 이 속에 들어간 줄 알아라고. 사람이 작아가지고 완전히 다 들어간다, 몸이. 내가 안 보이면 이 속에 들어간 줄 알아. 자, 물 좀 더 넣어. 그만큼 물, 아 이게 재홍절 씨야, 물을 묽게 해야 돼. 아니 내 아니 물게야지 저게 뭐나 김치가 너무 되게 맛이 들어간다. 무채에서도 물이 나와. 사공이 많으니 방식도 제각각.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지만. 어 맞아. 어쨌든 200포기 김장의 양념은 완성. 준비 다 해야 되잖아.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 부지런히 저녁을 준비하는 영순 씨. 살집 좋은 고등어를 숯불에 올렸다. 별것 아닌 반찬도 이렇게 구우면 별미가 된다. 다 함께 고생한 하루. 그래서 더 허기질 시간이다. 나름 신경 써봤지만 마음이 앞서 엄한데 손이 커졌다. 밥을 그 가서 다 누가 다 먹나? 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 누가 다 먹고. 밥만 다 걱정했던 영순 씨. 내가.
하나같이 고봉밥에 절로 웃음이 난다. 요즘에 이런 밥공기 보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이 밥공기 엄청 크네. 위로 올려줘. 울지 마. 그래. 이런 공기도. 근데 왜 내 밥, 내 밥꿀만 그렇게 많이. 저긴 더, 더 많이. 책임지라도. 네, 밥이 약인 보약이니까 밥은 많이 먹어야 돼요. 나 아이고 속이 막 짠 복싱 거 좋아한다. 니 네. 우와 맛있겠다. 그래도 비벼. 향채.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밥상. 그래서 더 꿀맛 같은 저녁이다. 숟가락 내려놓기 무섭게 이른 밤잠을 내왔다. 야 고구마 은근히 맛있더라. 이 집 고구마가 맛있더라. 먹으니까 저기 뭐. 겨울 밤참엔 뭐니 뭐니 해도 고구마가 최고다. 못참나. 아 뜨거. 이제 그럼 내리나? 찍었어요? 자 조금 깨물어요. 마늘. 맛있어요? 들고 들고 먹어요. 그런데 세살배기 혜정이 스마트폰을 제법 다룬다. 어, 저 전화 가지고 손가락을 한 그래. 손가락 이렇게 끌어다가. 그런 손녀가 싱뚱방뚱한데 뭐가 점점 이상해진다. 코스닥이거든요. 아빠가 아빠 지난번에 나 코스닥 나오면 아유. 미치겠다. 또 이랬는데 안 지웠다며. 무슨 게임인지 몰라도 표정은 진지한 혜정이. 뭐 이러니 나와 또. 나름 왜 게임 맞추는 거. 혜정아, 어깨 올라오자 가자 할머니를 고드레 좀 가지. 아, 내가 갈 줄 몰라. 우와, 또 이런 춤 있나? 나 쳐봐. 아이고, 아이고, 울다 웃겠다. 참, 아이. 한번 해봐. 그렇게 밤은 깊어가는데 웬 차 한 대가 다가온다. 다녀왔어. 어, 내 형물 떨어졌다. 아주 오늘 이 밤에 누가 찾아온 걸까? 아빠 왔어 왔어 왔어. 이거 뭐야? 할머니 주무시는 거. 아, 아빠 보고 싶었어. 아빠 이제 젊어졌어. 아유 젊어졌어. 배추나가고. 어머 안녕하세요. 엄마 친구도 오고. 아 진짜? 그래 너 엄마 친구도 왔다. 지금 잘라고 그냥. 입장부터 떠들썩한 이 집안 막내 딸. 아 이거 뭐야 이거는. 누구나. 은하 은하. 은하. 아 지금 왔어. 아 늦게 떴구나. 어. 혼자 왔나. 어. 그 나갔다. 서울에서 미용사로 일하는 은화다. 순길 할아버지가 가장 예뻐라 하시는 손녀. 예뻐. 쑤셔? 쑤셔? 막 콕콕 쑤셔? 아빠는 자꾸 댕기지 말라 그래서 아픈데 또 어디 가서 고사한다. 다 전자 보니까 그래도 괜찮다. 그래 다녀. 응. 자꾸 다녀. 좋잖아. 여기 가서. 잠시 후 큰딸 운숙도 도착했다. 다들 일 끝나기 무섭게 달려오는 길이다. 할아버지한테 주무시라. 주무시지. 누가 죽일 일 있어요. 은숙은 조카를 위해 선물까지 챙겨왔다. 이 맨발로 타게. 내가 타 되겠다. 언니 내일 몇 시에 가? 아니 아빠랑 김치하러 오느라고 좀. 몇 포기 할 거예요? 300 포기. 내일 한번 죽어봐라. 그러겠지. 내가 지금 둘 다. 모처럼 집안이 그득하다.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는 영순 씨와 가족들.
어제 불려둔 양념에 채소를 넣고 또 넣고 묵직해진 양념을 섞는 건 경섭 씨와 큰딸 은숙. 맛있겠다. 이런 거 배워야지 이제 그만. 뭐 자꾸 먹고 양념장 안에 들어가. 아직 시집도 안 간 딸 좀 심하게 부려 먹는 건 아닌가 싶은데. 힘들어. 이거 화가 날라 그래. 힘들지. 이거 인내력 테스트인데 이거 오늘. 응. 이왕이 아침 밥 먹고 지고. 아 떨리게. 그래도 큰 딸의 노력 봉사에 슬슬 모양을 갖춰가고. 오늘 조금씩 좀지고 참 인내력이 세 있지. 그냥 힘들어 못해. 아 거기서 하지 말란 얘기 나가네. 햇살 좋은 마당. 사돈의 이웃 사촌까지 모였으니 명절 날이 따로 없다. 김치 담아드리면 될까요? 김치는 간이 생명이라는데. 그럼 얘들 다. 오대산 전기 받은 영순 씨네 김치. 그 맛이 어떨까? 너무 잘 맛있어. 맛있어. 그거는 좀 김치 잘 먹었대. 너무 잘 살 많이 먹. 신기하네. 이렇게 뿌려서 한 접시 넣고 뿌리고. 아니 김장 시장하다 보면 별 사람들 다 했어. 소금은 얼마 정도 넣어야 되네 그랬지. 소금 치시다가 물이 좀 생기잖아요. 물 붓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재길 때 그거 옮겨놓고 나중에 물이 그 물을 부세요. 그러면 소금이 좀 덜 들어가요. 그리고 네. 양념할 때는 가슴 몇 단 넣어야 돼요. 진짜 맛있다. 내가 준 거 되게 맛있다. 직장까지 쉬며 김장을 돕고 있는 아들 재식 씨. 오늘 솔직히 저희도 뭐 휴무는 뭐 일 때문에 바꿔 치면 오늘 그래도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일찍 끝낼 것 같아요. 근데 김장의 묘미는 아무래도 또 수육이 아닐까. 솔직히 수육바라고 하는 거죠. 정말 뜨신 밥 한 그릇 절로 생각난다. 엄마 사랑하는 아빠 좀 드려. 뒤에 앉아. 사랑하는 아빠? 아 여보 이리 와요. 한 잔 먹어봐요. 여보라는 말 한 10년 만에 쓰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여보로 잘하지. 닭살이 더도 좋다는 할 수 없잖아. 닭살이 왜 뒀나? 여보 가는데. 자 잡아. 요즘 먹어. 우리 요즘은 안 하다가 한 거. 오늘 김치 먹다 아무래도 짱. 이따가 고기 이제 잘 절인 총각무도 양념에 묻혀주고. 양념이 안 되고? 저기 남아있어. 아 이건 너무 많이 들어가도 맛없어. 아 이게 정말 먹는 사람이. 아 이거. 내가 그 집사람이 하는 사람이 제일 장한 사람이야. 내 어디 이모가 들어가니 없더라. 아 동 도와주라고. 어 동이 모자라. 아직 만나 배추가? 아마 배추만 들어가. 부자 된 기분이 이리도 뿌듯할까? 하루 꼬박 김장이를 도왔던 친정 언니. 이게 저게 내 것 같아. 돌아가는 길에는 양손에 김치 한 통씩. 그런데 김장 끝난 마당에서 경섭 씨 뭐라고 계실까? 우와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이 소금이 심한 이거 작업잖아. 작은 상태에서 이래가지고 딱 묻어놓으면은 이게 봄 되면 묻어놓으면은 위에 허연기 앉아가지고 바르고 돼서 한꺼풀 걷어내고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래 내년 봄에 가서 이렇게 딱 걷으면은 요 해놓은 것처럼 이런 색깔이 그냥 하나도 변질이 안 가고. 북풍 한설 지나고 내년 봄에나 열어볼 귀한 김치. 김치 한 통을 싣고 산비탈에 오른 경섭 씨. 그늘진 곳에 자리를 잡는다.
땅 파는 일 정도는 힘 팔팔한 아들의 목. 무슨 일을 해도 꼼꼼한 모양새다. 뭐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갈까 봐 이렇게 해놓으면. 비닐로 꽁꽁 덮어준 뒤. 어떻게 묻을까요? 이거 그냥 주위만? 아니 동그랗게 다 묻어 이거. 아 이게 그냥 다 덮이게끔? 아. 아예 입구까지 묻어버린 김치움. 조만간은 열 생각도 없는 모양이다. 요건 가차우니까 우선 내년에 꺼내 먹을 끼고 한 도통 크게 해가지고 저 가짝 놈에 아주 해도 안 되는 데 갖다 묻어놨다가 이리삐리다시피 했다가 한 2, 3년 지나간 다음에 꺼내다가 아들도 주고 이웃도 농고 먹고 밀가루 부침도 지지 먹으면 진짜 맛있지 맞아. 땅속에서 계절과 더불어 익어갈 김치. 이제 산골 엄동설안도 겁나지 않는다. 이거 될까? 내 힘으로? 나 그래도 서울 아가씨인데 얼음도 잘 때는 아 시골 산 집 몇 년인데 아 참 그걸 물을 잘 미친다 그럼 막내딸의 지핀불에 바쁘게 점심을 준비하는 영순 씨 오늘은 특별히 가마솥 밥이다. 윤기 흐르는 밥에 누룽지가 살짝 앉았다. 주먹이면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해먹어가지고 밥주먹을 내 시집 와가지고 몇 개 딸고 온 줄 알아? 우리 엄마 있을 때 밥주먹 그 큰 거 있잖아 큰 주먹 그거를 몇 개를 딸거나 시집 와가지고 네 개를 딸거나 다섯 개를 딸고 근데 이 솥 산 지가 얼마 되나? 아유 우리 할머니 있을 때는 계속 솥도 해먹었대 얼마 난 그래 여덟만 밥 해먹는 줄 알았지. 그래서 남들은 아이고 뭐 아직도 그 솥도 해먹는다고 그래. 아무래 밥도 하나 사라 그래가지고 샀지. 요즘 밥솥이 이런 맛을 낼 수 있을까. 누룽지를 우르르 끓여낸 구수한 숭늉의 맛. 숙이 너무 삶아졌대. 숙이 너무 푹 삶아가지고. 김장날. 빠질 수 없는 점심 이벤트. 기름기 쏙 뺀 돼지고기 수육이다. 갔다 갔다. 와 최고다 최고. 마무리야 너무. 다닥다닥 둘러앉은 꿀맛 같은 점심 시간. 음식도 찰떡궁합. 그야말로 최고의 밥상이다. 나금나 싱겁나. 진짜 맛있네. 이렇게 순해 진짜 한번 먹어봐. 아유 엄청나. 엄마 고생 많았어. 사랑을 담아. 내가 애들 보냐고 도와주지도 못해. 기대해요. 이쁘게 샀어요. 고마워요. 맛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운 잊지 못할 김장날이다. 가만있어 봐, 꺼지 마. 엄마 지금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 물에다 이렇게 좀 뜨뜻하게 몸을 이렇게 해야지. 영순 씨가 또 일을 벌인다. 뜨뜻하게 만들어야 돼. 올게 고맙네 신우이에서 저게 뭐야 감침도 담궈주고 겨 있잖아 소금을 또 조금 넣어야 돼 소금은 아, 왜? 따뜻한 소금물에 감을 우려내는 침시 소주를 넣는데 아니 제 친정만 소주를 넣었어요 당하고 틀레 친감은 뜰붕을 빼는 게 이게 우리는 친감이라 그러잖아 다 이런 친감 다 알 수 있어 아는 사람 알아 서울 사람도 친감 아는 사람 안다고 소금을 넣어 그래 이제 소금 같은 느낌하고 소금을 넣어
이런 소금 이게 떫으면 다 빠져야 돼. 밥을 좀 재워야 돼. 이러고 아침에 먹어야 돼. 아, 이 아줌마가 밤에 한 대번 가봐요. 이렇게 대번 가서 입으로 덮어놓은 거로 손을 이렇게 잡아놔가지고 이 물이 좀 뜨겁잖아. 덮어놓으면 뜨거울 게 아니야, 안방에서. 그럼 물어온 대로 맞춰요. 이러고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누우면 흔들어놓고 또 잡으면 다 딱 덮어놓고 손이 많이 들어가? 소금물에 담근 감은 이제 방으로 직행. 밤새 뜨뜻한 아랫목에서 찜질을 한다. 이래 덮어놓으면은 이래 놓으면 아침이면 이게 삭아서 당한보다 더 달아. 더 맛있어. 김치도 묻을 때 며칠은 되지 않나. 간단해 보이지만 숙련된 솜씨가 아니면 망치기 일쑤. 온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영순 씨의 침시다. 밤늦게 택배 차량이 들렀다. 김치를 담갔으니 두루두루 보낼 곳이 많다. 김치는 좀 더 주셔야 되는 거 알죠? 6천 원씩. 6천 원씩. 예. 다 6천 원? 오케이. 3, 300. 그런데 그게 이 집 사정만은 아닌가 보다. 김치가 계란이야. 저 안에? 아, 사실. 계란이라. 와. 오늘 강호동 김치 계란인데. 계란이 뭐 많은지 모르지. 너무 많다는 거. 김치가 많다는 걸 우리 강원도는 계락이다 이러잖아. 아, 김치가 계락이다. 가세요. 안녕하세요. 어쩌라. 언제는 손실이다. 어쩌. 다음 날 성큼 겨울로 다가선 아침. 평소 쓰지 않던 연장들을 꺼내 이리저리 살펴보는 경섭 씨. 뭐 울타리도 가서면 저거 풀도 깎고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멀리 하동까지 일을 가는 날이다. 단단히 준비를 하는 걸 보니 금방 올 일도 아닌가 보다. 당분간 집을 비울 남편은 이리저리 분주한데 영순 씨는 일단 어제 담근 침시부터 확인한다. 온도가 높으면 까맣게 되고 낮으면 떫은 맛이 빠지지 않는다. 침이 다 빠져가지고 안 떨고. 몰라, 먹어보진 않았는데 내가 새벽에 있나 하나 진찰해봤는데 안 뜯는 것 같아. 옛날에는 시골에서 뭐 이런 이나 사과 이런 게 없어서 이거를 감을 침 담궈가지고 다 먹지. 나 이 감 좀 깨물어봐. 깨물어 보고 알아? 어, 그 깨물어 떨는지 안 떨는지. 달아? 응. 잘 들었어? 완전 난데? 하나도 안 떨어. 진짜 맛있다 이거. 이 맛이야. 그래, 니는 먹고 다 먹고. 그거 꺼내지 마, 나 안 꺼내서. 떫은 맛 쫙 빠진 기가 막힌 맛이란다. 이 감은 이거 언제 넣을게요. 그걸 그 뒤에서 떠냐면. 그리고 이불까지 챙겨주는 영순 씨. 먼 길 쉬엄쉬엄 가라는 아내의 살뜰한 배려다. 갔다 왔거니 일하러 가요. 아. 자, 일하러 간다고요. 멀리, 가요. 아, 멀리 갔나? 아, 멀리 간다고요. 천천히 갈래. 잘 댕겨요. 잘못하면 또 그거 해요. 아, 오래 갈래나. 한 사나흘 걸려요. 뭐에 그래 걸려. 갔다 오거니요. 그래 걸리네. 아빠 갔다 와. 네, 다녀오세요, 언니. 어, 그래. 아니, 그냥 만들 볼까? 아빠 너무 급하게 그거 하지 말고. 안전벨트 차고 가, 아빠. 알았지? 몇 시간 가야 돼, 아빠? 8시간. 그렇게 오래 걸려? 여보 다녀와요. 갔다 오거니. 여보 다녀와요. 여보 다녀와요.
갔다 와요. 엄마 우는 거 아니지? 경섭 씨가 떠난 뒤 김치 한번 가져갈래요? 예? 김치. 할아버지도 집을 나선다. 할아버지 갔다 와.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할아버지 갔다 올게. 아빠 차 타고. 주문진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순길 할아버지는 요즘 이곳에서 낮 시간을 보낸다. 계속. 할아버지. 발 씻을까? 발 씻을까?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이길 것 같아요, 할아버지. 못 나가는데. 수지 할아버지. 오, 할아버지. 오, 씻으는데. 계속 하세요. 할아버지 되게 너무 힘들어. 힘을 쓰지 않는 거. 힘을 안 쓰는 거. 할아버지 힘이 센데 할아버지 더 쓰세요. 나는 이제 반, 힘이 반절 아주 강하고 나머지 힘이 조금 붙어. 어떤 사람이 이게 내 이게 내장 나거든요. 그봐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뼈가 다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손 마디마디. 그치? 이게 한참 한 40, 50년 전 농사일 한 사람 참 우리가 한 사람이 나한테 당하지 못했나? 이렇게 보세요. 평생 농사일을 놓지 않았던 손. 세월은 이렇게 고된 흔적을 남기고 갔다. 사탕 내기 게임 시간. 손가락으로 단추를 튕겨 동그라미 안에 넣으면 이기게 된다. 오늘의 첫 번째 승자. 이제 순길 할아버지 차례다. 할아버지 힘 조절 잘하셔가지고 조금 약하게. 조금 약하게 너무. 이번에는 성공. 상으로 얻은 간식을 은근슬쩍 챙겨넣는 순길 할아버지다. 한편 그 시각. 이게 말이 참 떨리라고? 네. 좋은 말이 안 들으면? 네. 이게 다 알가진 거예요? 다 알가진. 폭우는 온통 도루묵의 계절이다. 4개. 아, 빈대기 따면 잘. 말짱 도루묵이 아니라 씹을수록 톡톡 터지는 알찬 도루묵이다.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먹어보라는 척 없네. 장난 아니라니까. 꼭꼭씹 한번 먹어봐. 맛있다니까. 딸걸 어떻게 먹어? 그래, 잼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알을 잘 드신 분이 도루묵 잘 잡습니다. 맞아. 아이. 시원하게 흥정도 마무리. 이모 이건 어떻게 해요? 한 마리 천 원. 장 구경에 먹을 거리가 빠질 수 없다. 바삭바삭 고소한 새우튀김. 아 맛있겠다. 꼬리를 꼭 드세요. 꼬리요? 자. 이거 삼촌들. 눈도 요 백힌 격이 눈이 뱅뱅 쳐다봐서 이거 어떻게 봐. 아, 이 사람 쳐다보잖아. 아유, 이 맑은 눈망울을 어떻게 먹나? 아이, 사람. 눈 이렇게 가리고 먹어, 막 이렇게 눈 가리고. 아이고, 그냥 먹어야 돼. 이 사람 쳐다보잖아. 불쌍해도 맛은 좋다. 모처럼 여자들끼리 오붓한 시간. 야! 나 바다야.
좋지. 산도 아닌데 야호예요? 바다야. 난 야호하잖아. 뭐 할까? 여보 할까? 여보? 응. 여보! 아니, 아버님 안 계시니까 휴가예요. 휴가예요. 그렇지, 휴가. 맞아, 맞아. 오늘은 신랑이 힘들게 하더니 말든 우리는 오늘 해방이다, 해방이야. 대박. 아, 아빠 전화해야 되겠다. 야. 전화하지 마라. 고 빨리 올라가. 빨리 가, 빨리 가. 온다, 온다. 고마워. 좋은 장소 골라 사진 한 장 찍으려는데 어째 불안불안하다. 이 봐라. 사람 소리가 나는 이 바다가 더 시잖아. 나 어떻게 가? 가요, 올 수 있어. 기어이 한 발 적신 영순 씨. 꽝짜네. 너무 타이밍을 잘못 맞췄어. 하나, 둘, 야, 웃어. 못 찍으면 뭐. 찍었어? 우리 나가. 엄마, 엄마. 뛰어. 여기. 빨리, 빨리, 빨리. 야, 이거 봐라. 야, 나 다 됐다, 야. 엄마가 타이밍을 잘못 맞췄어. 아, 웃겨라. 아니, 빨리 근데 간다니 그렇지. 진짜? 가자. 아따 가. 어머니 좀 걷자. 응? 고모님 좀 걷자. 좋네. 새 여자 마음껏 바람 맞는 날이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 챙겨온 간식을 손자 며느리에게 선뜻 내민다. 네, 할아버지 잘 먹을게요. 안전 선분하는 그거 하나가. 예. 아이고. 예. 딸 안 주고 손주 며느리 줘. 응? 딸이 옆에 있는데 너 먹으라고 나는 안 주고. 서운하세요? 서운하지. 잊어버렸나 봐. 딸인지 누가 와서 있을까 하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영순 씨네 부엌에 다시 빨간 불길이 지펴진다. 딸내미 위에 아껴두었던 김 한 톨. 콩기름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이거 발라가지고 이게 숯불구이 김이야. 그거 맛있어. 진짜 한번 먹으면 이방이 못 먹는다니까. 비결은 숯불. 굽는 족족 손이 가는 중독성 강한 맛이다. 응. 앉아 앉아. 딸기야. 좀 짭짤한데. 응. 밥해 먹으면 돼. 내가 한 이렇게 100장씩 꺼놓으면 한 장 가. 100장을 한꺼번에 쥐고 이렇게 놓고 한 장씩 이렇게 넘기면서 기름 바르거든. 이렇게 내 기름. 그래 이것도 소금 뿌리고 또 한 장 내기가 소금 뿌리고. 그러면 그러면 쉬워. 그리고 또 다시 또 반대로 돌려서 하고 그러니 쉽더라니까. 나도 시험 그래가지고 배웠어. 한 장씩 발라가야 또 뒤로 하고 이러면 더 힘들잖아. 그러니 100장을 아주 한꺼번에 해야 하니까 쉽더라. 그리고 김도 엎어갖고 바르면 안 돼. 서울로 돌아가는 은화를 위해 급히 마련한 반찬. 집 떠나 사는 딸이 늘 마음 한켠에 걸린다. 끊어가지고 요것도 왜 안 줘? 이거 100장이라도 얼마 안 되네. 다 어디 갔어? 슬쩍 구운 김을 더 챙기는 은화. 60만 원 살림꾼 막내 딸이다. 떠나기 전 은화가 선물을 준단다. 엄마가 머리 잘라준대요. 먼지 같은 거. 나 이렇게 간단하게 손님은 처음인데. 잘 부탁해요. 딸 꼭지라네. 거부하는데요, 자르기를? 요즘 유행하는 건데 요거. 유행하는 거리야? 아 예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마음에 안 들어? 시골이가 된 것 같아. 요즘 이렇게 동그란 바가지가
서울에서 유명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그죠? 맞아. 그렇지. 이래 봬도 서울에서 잘 나가는 미용사. 혜정인 그런 고물을 믿거라 하는 모양인데. 기대하겠어요. 아 예뻐. 어머야, 뭐야? 이제 자는 모자에서 그것부터 책. 몇 살이나 하는 거야, 그 뭐나. 나 동네 사람. 야, 이거 뭐지? 혜정이 보세요. 야, 대원이 저 귀도 파서 예쁘게. 아, 예뻐라. 이렇게 너무 예쁘다. 다행히 혜정이는 썩 마음에 드는 눈치다. 예뻐, 예뻐? 아, 예뻐, 예뻐. 할아버지, 나 이제 가. 이제 가. 아, 이거 가, 할아버지 너. 알았지? 이너 또 올게. 또 올게. 또 올게. 또 이따 올게. 이너나 너나 영양제 사온. 할아버지가 준 거는 있고 이거는 내 돈이고. 할아버지 줬잖아. 나 줬잖아. 아니 그래서 안 돼 안 돼. 있어 있어. 나 돈 있어. 할아버지 주무셔. 나 또 올게. 간다. 아. 그리고 막내딸 가방에 감 몇 알 챙겨 넣는 영순 씨. 엄마 들어가 빨리. 엄마 들어가요. 엄마 빨리 들어가. 자, 간다. 알았어. 또 올게. 가 나가. 들어가. 알았어. 가요. 딸내미 가서 좀 돌아봐. 알았어. 예. 딸내미 보내니까 뭐 마음이 좀 서서하네. 아 매일 보는데도 그렇네요. 새로 왔다 갈 저는 시집 어떠 보내나 모르겠어. 자주 보는데도 그래. 여느 날과 다름없는 아침. 그런데 집안이 텅 빈 것 같다. 내가 어제 이거 다 깨놓고 잤다. 빠졌네. 이건 한 몰랐다. 그냥 날이 이렇듯이니까 이 꽃감 안 되겠는데. 이 꽃감은 날이 추워야 되거든. 어제 안 주무시고. 에 어제는 안 자고 있었거든. 잠이 안 들어. 잠이 안 왔어요? 응. 왜요? 모르겠네. 그냥 잠이 안. 누구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닌가? 걱정. 걱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혼자 까끔감이 많기도 하다. 걱정과 허전함에 깊은 밤을 보낸 영순 씨.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처마 끝이 곱게 물들었다. 잠시 후 어느새 바빠진 부엌. 아우 연대 넘는다. 저 문 막고 닫아요. 아 매워. 아 매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일까? 저러네. 왜 이러네 지금. 매캐한 연기가 부엌으로 들어오고 있다. 고장났노? 제가 문 닫아. 한순간 매운 연기로 가득 찬 부엌.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연기가 이래 왔던 고안이 새콤해. 굴뚝에서 나온 사람들 같아. 이게 한풍이 달았는데 저러네. 새카만 그을음까지 뿜어내는 연기. 이러고 나면 코가 새카맣다니. 코가. 아우 눈매워. 아우 눈매워. 까매워. 좀 들렸네. 평소엔 말썽 한 번 없었는데 오늘따라 왜 이리 속을 썩일까? 사실 아버님 안 계시니까 티가 안 나요. 예. 신랑 있을 사람, 신랑이 있으면 신랑이 없으면 좀 뭐. 신랑이 없어도 해놔야지 편하지. 응? 신랑은 없어도 할 일은 한다는 영순 씨.
가을거지 끝, 콩타작을 해야 한다. 다행히 햇볕에 잘도 말랐다. 이거 이렇게 좀 해봐요. 이게 막 대강 마르지 말랐는데. 이게 잘못하면 좀 찌에요. 아유. 한번 제대로 해봐. 만든 것 같은데 누가 만든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었어. 할아버지가 언제? 할아버지. 언제 만든 거예요? 할아버지 이게 몇 년 됐겠노? 오래됐네. 이 요즘은 계량 덩깨가 나올 건데 이렇게 아직도 이걸 쓰고 있네. 어려도 이거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쓰는 건데. 한 동네 사는 막내 시동생이 거들러 왔다. 여간하면 탈곡기로 하겠지만 그저 올겨울 맛있게 먹을 정도다. 그래 꽤 많이 나오겠는데. 한 번 나오겠지. 한 번? 콩농사처럼 엄청나게 했다. 아, 콩 안 씹다 콩 왜 이렇게 먹어? 그러니까 원래 형님이 이 콩을 농사를 안 하던 게 올해는 한번 해본다 하더니 이게 농사가 잘 됐네. 생존 안 하던 일을 맡겨놓고 갔으니 입갓 콩이 고울 리가 있나. 어머니 콩 타는 게 감정이 실린 것 같은데. 아, 정말 감정이 너무 팍팍 땡. 안 떨어지네 그게. 아주 말자니까. 짜증나서 짜증나서 그래요. 이거 얼마 진지도 않은 거 잘 맨날 떨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아이 형님도 바쁘잖아. 바쁘도 있잖아. 이래 갖다 놓으면 잖아. 떨어. 근데 팔로 뒤에 잠깐 바짝 말랐어도 몇번 떨어져야 되는데. 탁탁 콩 치는 소리가 정겹게 울리고 슬슬 노란 메주콩이 보이기 시작한다. 키질을 시작하는 영순 씨. 아래 위로 한 번씩 까불 때마다 잘 여문 콩알들이 소복소복 모인다. 꽃다리는 따로 가져가서 말려서 썰어야지. 얼추 잘 털었다 싶은데 알뜰한 남편은 또 뭐라고 얘기할지. 잠깐만요. 야. 허야. 여보세요? 네, 아빠, 콩마대를 했는데 이거 두 벌 떨기 뭐 없을 것 같은데 좀 들까 떠는 게 있는데 이거 언덕 밑에 버릴까? 그냥 가파리 밑에 깔고 또 놔놓을까? 뭐 그러면 안 들 텐데 내 배로 되겠네 뭐. 쥐도 먹어야 되잖아. 설마 쥐가 먹을 콩이 남아 있을까? 떨어진 콩도 알뜰하게 주워 챙긴다. 이만하면 한겨울은 거뜬하게 나겠다. 기분 좋네. 이거 아주 떨 걱정 얼마 했는지. 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 많이 났네. 이거 나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청국장 띄워 먹으면 딱 맞긴. 힘든 농산일도 이 맛에 잊고 산다. 그날 밤. 이게 몇 살인데 이름 하나? 56. 56 이게 뭔데? 대장하자. 56의 생일 케이크. 생일이 내 생일이라고요. 잔말이나. 맞아요. 자. 자. 아들 내외가 마련해준 영순 씨의 생일 파티. 해마다 기억하고 챙겨주니. 이만하면 자식 농사도 잘 지었다. 고마워요. 빼자. 그래도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한데. 아유, 영수는 뭐 신라 용사가 어떡하오? 아, 신라 용수는 뭐 그래도 뭐 오늘 아들이 이렇게 뭐 잘해주니 뭐 아들하고 농사하고 이렇게 잘해주니 뭐 내가 어쩌. 못하네요. 글쎄요. 축하해요. 뭐 생일 좋은 때니까. 고마워요. 야, 몇 잔이네. 맥주도 한 잔 하고. 야, 난 저기 잠깐. 이 독하나. 눈치 줄 남편도 없겠다. 사발에 맥주 한 모금쯤 어떻겠나? 할아버지도 그 맛이 궁금한 눈치다.
맥주야, 그 맥주 잡서요. 술이랑 술, 맥주랑 모르잖아. 술, 술. 하, 며느리 저기 뭐 생일에 생일 파티를 우리 할아버지 한 30년 넘지. 수다 안 난생 처음 맥주를 드셔보는 순길 할아버지. 맛이 괜찮으신 모양이다. 빨리 드셨어. 하지 않나? 네? 새 한번 가서 주무시면 되지 뭐. 잡서. 이때는 모두 해놨어. 내시간 며칠 뒤 아침부터 분주한 영순 씨. 그동안 집에 머문 신우이가 간다고 한다. 형님 옥수수를 여기 가가지 가져가자. 아이고 왔다 가가지고 일부러 가가지고 가서 아이고 내가 미안하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일거를 쓰고 가니까 내가 아이고 이게 마음이 그냥 너무 아프다야. 뭐 다들 그냥 나 또 뭐 이것도 바쁘니까 내 정신이 없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그 덕에 이곳은 항상 변치 않은 고향집 그대로 남아있다. 너무 너무 따뜻한 게 좋다. 아까 가마 속같이 좋아 입을 때우유. 맞아 너무 따뜻한 게. 이 따뜻함을 언제 또 느껴볼까. 간다고? 예, 가야지. 집안 차에? 예. 집안 차에? 아버지 차에. 예? 아버지 타고 가는 차에 가려고. 네, 그러니까. 응. 근데 또 가면 안 오잖아. 가면 이제 언제 한번 또 올게요. 따뜻하면은. 따뜻하면 아, 아버지 올게. 딸 있는 게 또 돈도 한 푼 줬어. 돈 안 줘도 돼. 아니, 고모할머니 갈게. 세상 며칠이야, 나 이 참. 아버지 나 올해 한갑이요. 아버지 내 한갑이라니까. 나도 모르겠어. 나도 내일 나 모르. 아버지는 91하고. 91? 응. 내가? 응. 40개 오래 살았다. 딸이 한갑이니. 맞아 딸이 억울하다 억울해. 딸이 한갑이라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상하다 마음이야. 아버지도 딸도 세월이 그저 아쉽기만 하다.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할 딸 복자 씨. 세워. 아버지도 세워 좀 뭐. 엄마 아프지 말아요. 엄마 아프지 말고 일 못 도와주고 와서 미안하다. 그래도 누군가 기다리는 고향이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일까. 혼났어요. 고생했어요. 아이고. 어이구. 네 운전하고 오느라고 혼났어요. 네, 고생했어요. 지방으로 일을 갔던 경섭 씨가 돌아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건 또 뭐야? 할아버지 주무시나? 이건 뭐야? 아, 주무시나?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요. 이제 왔다고요. 이제 왔나? 야야. 얼마나 고생해. 뭐예요? 저녁은 잡섰어요. 전부 했지 않나? 저녁 잡섰어요. 아, 먹었어. 일 갔다 왔어. 또 갔다 왔어요. 곰살 맞은 대라곤 없는 아들의 무난. 그래도 제일 먼저 아버지부터 챙기는 속 깊은 아들이다. 밥 먹어. 후다닥 차려내온 저녁 밥상. 네가 먹는다 하면 역시 좋은 건 집에 다 있는 법이다. 아버지 기스 같다. 어디가 기스가 같다고?
요댁집 가서 이래 앉아서 하다가 아가씨는 사무실에 하여튼 아버지는 물가가 네. 뒤로 흘렀다. 아니 그 있을 집안일이나 밖에 일이나 늘 몸을 사리지 않는 경섭 씨다. 뭘 많이 하려고? 우린 했다 그랬어요. 보따리가 아, 그게 뭐 어때? 뭐? 그럼 보따리가. 그럼 뭐요? 그게 뭐요? 신랑이 내일 잠석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목도리 한 개 하이, 신랑이 야 결혼해가지고 지금 35년 됐는데 뭐 스카프를 다 사왔다고? 아우야야 야 아들 아버지가 뭐 엄마 스카프를 사왔단다 저 벗기든가 미처 선물인지도 모르고 구석에 팽개쳐둔 것이다 좀 포장도 아주 난 뭐 김 보따리냐 뭐 김처럼 사왔더라 그래서 남편에게 처음 받아보는 스카프. 우와. 우와. 누가 다 넣었지? 목에 이렇게 하가지고. 우와. 혜자 할머니 이거 봐라. 그 하동 시내고 나와서 할까 하다가. 잘 어울리지. 혜자 애미야 이거 봐라. 어울리나? 네. 집에 오자마자 다시 일복이 터진 경섭 씨. 긴 면봉 같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 부엌으로 향한다. 계속 말썽이었다던 아궁이를 손볼 요량이다. 그런데 보통 공사가 아니다. 우와, 이러니까 불이 안 들이니 꽉 찼잖아. 구멍이 막힐 정도잖아. 덮을 만큼 덮었지. 야, 여기 삼집은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 맞아. 아, 저런 촌집에 저 우리 딸 보내가 저 고생이 저 막막하다. 네, 저거는 처음 봤어요. 이게 들리는지도 몰랐어요. 이거 딱 그냥 고정시켜놔서 이게 안 떼지는 줄 알았어요. 어, 떼지네요. 저 집이 저거 뭐 하는 사람이냐 저거 저렇게 사는 집이 아직 있나 얘기했죠 그럼 하긴 보기 드문 일이긴 하다 인바라 무슨 저 안에 저 고래 여 강원도 초마을로 고래 우리는 고래라 그러지 아궁이의 불과 연기가 통하는 길 고래 여기가 꽉 막혔던 거다 옛날에 강아지가 조그만 하나 키우던 게 이거 벗게 뜨시니까 이 아궁이에 들어가 자다가 아, 할아버지가 모르고 불어놨잖아 그 이 강아지가 자꾸 귀에 들어간 거야 고래로 그래도 있잖아 못하나 빨리 찾아야 되는데 저 사람 저게 구들뼈장을 뜯었더니 그 밑에 가서 쫑그리고 있더래 그래서 불을 넣어 살았더니 깨그리머니라 그 구들장이 났고 그 밑에가 웅크리고 있잖아 그 털은 좀 끝이라도 살았더라고 금방 뗐다 금방 뜯으니까 여기에 끝을 감아준 긴 장대를 집어넣는다 구들 밑을 지나 굴뚝까지 이어진 기나긴 길이다 이렇게 고래 안을 사방으로 털어주면 묵어있던 재까지 말끔히 꺼내진다. 이게 사람 쪽이야? 괜찮아? 많이 들킨 것 같아? 너 몇 살? 시원하게 뚫린 연기 구멍 고래. 딱 들어가지. 이제 새 것으로 거듭난 아궁이. 보일러 놓고 싶지 않으세요? 아유 그래도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겨울에 보일러 쓰는 것보다 여기다 물 한 감에 데워놨다가 설거지하고 이러면 이 그만이에요. 그래서 불 떼는 데가 있어야 돼. 할아버지 농촌이라 그렇지. 농촌이 좀 농촌이 돼서 그렇지. 이런 데로 또 살아가요. 노인네들이 있어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는 여기 와서 불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울 때까지만 여기서 이런 재래식으로 그냥 내가 노인네 모시고 하지 며느리들하고 아들한테는 이거
물려주고 싶지 않아. 물려주려면 아주 재래식으로 좀 없애고 그것만큼 해가지고 물려주고 물려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꽃이 들어간대. 고생은 내림하고 싶지 않다는 시아버지의 사랑. 며느린 그 부뚜막을 말없이 닦아낸다. 저 그래 방 안 끌고. 아궁이 안에는 다시 훤한 불길이 일었다. 연기가 저기 안 타는 버컨, 검은 대시방 타는 버컨 저렇게 약간 뽀홍기 나오잖아. 할아버지 있는 거. 점점 일찍 찾아드는 어둠. 웬일인지 부엌에 상을 펴는 아들 재식 씨. 거기에 푸짐한 고기까지 있다. 며느리가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 그래가지고 나가서 또 가려니 아흘 되고 날 추운데 그래서 언제는 또 어머니가 또 돈을 좀 쓰네 이러고. 집에서 꺼먹는 것도 맛있어요. 예, 불편해. 먼저 석쇠를 고정할 돌을 아궁이 양쪽에 괴어둔다. 거칠 것도 없이 아궁이 속에 쑥 넣어두고 눈 깜짝할 사이 이래저래 뒤집을 필요도 없는 초간단 숯불구이. 이 시방 안이 확 달아있는 상태거든. 숯감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는 그런 식장 원리를 해놓으니까 위에 달아지 옆이 다 달고 치 달고 이러니까 금방 고기가 갖고 오고. 일단 고기보다는 더 맛있어 이렇게. 아궁이가 빚어낸 또 다른 별미다. 이가 불편한 순길 할아버지도 맛있게 드신다. 해장 미가 싸주면 더 맛있는 안 같아. 많이 드지 않는데. 제가 구울까요? 아 그렇죠. 내가 꼭 이렇게 막 먹어. 온 식구가 푸짐한 아궁이 앞 고기 파티. 오늘의 주인공들도 이만하면 대만족이다. 맛있다. 이게 반항군과 또 천지차이다. 맛있다. 어. 얘네 사주년 때는 뭐 해주지? 사주년 때는 또 더 잘해주지. 뭐를? 인절미도 좀 해주고 그래. 무슨 결혼 기념일에 인절미를 해줘. 오늘 좀 잘해줘. 인절미 가깝다. 오늘 아침에 새밥하고 미역국 끓여주셨어요. 떨어지지 말라고? 떨어지지 말고. 오래오래 같이 안 산대. 그렇대요? 내가 보기엔 형님이 금방 만들어낸 말 같다. 아니야.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들었어. 잘 밥해주고 이러면 절뚝같이 나도 못하면 형님도 의도 먹어봤어? 응. 어머님이 해줘 보셨어? 응. 맨날 해줘. 겨울이 저기 먼 산부터 달려오는데 부부가 오랜만에 산행을 한다. 그런데 흔한 등산로가 아니다. 아슬아슬한 산비탈을 올라가는 부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너 그런 데 타고. 이런 데 붙었잖아. 어? 자, 이런 데 붙었잖아. 이게 이제 비가 와야지 이렇게 커지는데 워낙 말려서 못 되겠네. 이게 막 한번 말려가지고 이 물에다 뿌리면 금방 누글누글 해지면 크자. 뭐 그럼 저래 있으면 많군. 이게 힘들어. 이게 따다하면 가파른 바위에 붙어 사는 석이버섯.
돌에 붙어가지고 있으니 이제 이게 천둥할 때마다 조금씩 큰다 해가지고 석이 벗어지더라고. 천둥하면 할 때마다 이게 큰데 천둥 한번 하면 또 이만큼 커. 따르게 오는 나무를 붙잡고 와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산에 오르는 경섭 씨. 오늘도 예보는 있었는데 마른 날씨라 서기가 낙엽 마냥 바스러진다. 아니 언뜻 보면 버섯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거액이 너플너플 해가지고. 저기까지 한 대도 못 해. 또 뚫었네. 모르면 돼. 뭐? 또 모르지 못하지. 옆으로 들어가면 넘어지지만 옆으로 가면 길이 있어요. 거기 내려가요. 날씨도 그렇고 오늘은 별 신통치가 않다. 그런데 너무 많다야. 무더기로 앉아있는 서깃대를 발견했다. 많네. 여기 좀 봐봐. 여기 엄청나네. 이거 들고 가요. 나 여기 가서 그네들 가는 거. 내내 아슬아슬한 길을 찾아가는 영순 씨. 그래서 서기를 따는 일은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니다. 가을 내내 송이를 캐는 경섭 씨도 바짝 긴장이 된다. 게다가 바람까지 세차다. 애써 찾은 서기 반쯤은 다 날리고 위험천만한 순간이 얼마나 많은데 철 모르는 도시 사람은 비싸다 타박이 일수다. 그게 부부는 섭섭하고 서운하다. 야, 이 시커멓겠다. 이 시커멓는다니 이만큼 땄네. 많이 땄는데. 맞네. 걷다가 물에 갔다가 하면 발바퀴 넘어리다 해보면 맛있어. 맛있다. 그렇게 눈 밝은 이에게 산은 온통 보물 천지다. 한 줄이 빠져도 이어야. 그래, 자기만 부지런하면 돈 많이 번다니. 그런데 힘들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계절 그냥 농사 짓고 이거 하고 산에 댕기고 손녀들 용돈도 좀 주고 뭐 할아버지도 조금 드리고 명절대로. 하여튼 그럭저럭 농촌에서 살다 보면 계속 그냥 바빠요. 하여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갑자기 걸음이 빨라진 경섭 씨 뭔가를 발견했다. 돼지고 막은 이렇게 직판을 하고 막은 다리가 멧돼지요? 아, 멧돼지. 이 멧돼지가 몇 년 전까지는 많지 않으니까 요즘 거 이렇게 또 산에서 먹을 게 없으니 구람 같은 게 안 열리고 그러니 싹 막은 데로 내려와요. 멧돼지가 지나간 자리 이건 전쟁터가 따로 없다. 이거 돼지가 싹 파가지고 지기 좋으니 싹 이렇게 먹었니. 돼지 먹으면 먹지 마. 눈이 봐. 아, 쌀쌀한 게 맛있네. 네. 이게 암칙이다. 암칙이라 해가지고 아주 맛있어. 싸사부리 한 개가 먹을만. 더 저거 좀 캐봐. 더 네. 옆에. 아, 돼지도 맛있는 거 나나. 돼지가 맛있는 거 다 먹었네. 혹시나 근처를 파보는 경섭 씨. 아무 말 이어도 뭘 달아가지고. 뭔가 나올 것도 같은데. 얼핏 보면 나무뿌리 같은 이것. 야, 와, 와, 왕관이다, 왕관이. 우와. 야. 야, 잘생겼다. 야, 어떻게 이랬나. 지금 이제 양분이 밑으로 내려가고, 왜 줄기를 심어 안 쓰니까 뿌리기 쪽으로 겨울은 날라고
막 구배하고 있으니 이 밑으로 가루 같은 게 막 내려가서 맛있게 먹는데 요즘 의기양양하게 산을 내려가는 부부당. 이야, 꽤 크네. 진짜 크다. 이야, 잘 되겠다. 오늘 돼지 덕에 뜻밖의 횡재했다. 말렸다 먹으면 한 1년 넘게 먹기만. 완전히 뭐 돼지 하나 잡을 겁니다. 완전히 뭐 고래만. 그렇네. 이거를 이제 석이버섯을 다듬을 차례. 마른 풀잎 같던 석이가 물을 만나면 이렇게 야들야들 쫄깃해진다. 이걸 깨끗이 씻는다. 까맣지 이렇게 까맣. 옛날엔 귀해가지고 임금님들만 옛날 임금님 먹는 거라 그래서. 잘 손질한 석이에 들기름 듬뿍 넣고 소금기 툭툭 쳐서 불에 잘 볶아주면 그걸로 요리 끝. 야. 많이 만나자. 많이 많이 맞아? 싱거워? 기름 조금 넣는 게 아니지 않아? 그러나? 이 말에 뭐 세리나무 집에 보내놓고도 1년에 한 번씩 가본다는데 사람이게도 딸님에 가서 뱉기나고 고생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가봐야지. 부부는 오늘 막내딸을 보러 서울에 가볼 참이다. 그래서 새벽부터 챙긴 갖가지 반찬들. 은화가 좋아하는 옥수수도 넉넉히 챙겼다. 네, 맛이 별로 없는 것 같네. 제 아빠 이거 조금 가져갈까? 조금만 가져가야 될 때. 조금만 챙긴다더니 자꾸만 손이 커지는 영순 씨. 이거 어떻게 보자기에서 싸요? 시집 보낸 딸 신은길처럼 보따리도 바리바리 챙겼다. 구두로 몇 개월 만에 신겨. 얼마 만에 신으세요? 요즘 바쁘고 뭐 출입이 그거 하지 않으니까. 뭐가 그리 바빴는지. 사실 딸을 서울로 보내놓고도 여태 한번 가본 적이 없었다. 아이고, 그죠? 오랜만에 타보는 시외 버스. 앞에 앉아야지. 앞에 앉아 편하지. 멀미 안 나고 앞에 타야 편해. 아, 서울 구경도 들어가면서 좀 하고. 서울 구경도 한 여섯 앞에 앉아 다 볼 수 있지. 부모 품에서 떨어져 더 애달픈 딸. 지금 만나러 간다. 초행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부부. 이 근처 어디쯤인 것 같은데 딸에게 전화를 거는 영순 씨. 그런데 이상하다. 전화를 안 받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 전화 안 받네. 전화를 안 받아. 당신 놀라봐. 안 받네.
고객께서 전화를 못 받는다는데. 네. 일단 어디로 오라고 했어요? 여기 어디로 오라고 했나 모르겠네. 난 전화를 안 받고. 논현동 뭐 3번? 네? 논현동 3번 뭐 어디로 오라는 게 내가 헷갈리네. 전화를 해봐야 되는데 모르겠네.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두 사람. 한참 만에 전화가 됐다. 여기가 논현동 3번 어디로, 네 어디로 찾아오래나? 이 건물이란데요. 이 건물 12층으로라는데요. 이리 들어가요. 어쩐지 바로 코앞에서 헤매고 있었던 거다. 그런데 또다시 입구부터 대량 난감. 저기 정렬표 그 머리 정렬은 뭐예요? 이게 여기 어디 누나 이렇게 뭐 가다 놔야 되는 거. 저기 어디요? 여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잠깐 일하고 있어서 잠시 잘 좀 쳐보시게. 오시느라고 좀 힘드셨죠? 서울에 처음 오는 분이 어디로 된지 모르겠어요. 예, 이 시간 추천하고 맡겨가지고. 예. 따뜻한 거 좀 드릴까요? 아유, 맛있거든. 그만 먹었어요. 네, 녹차랑. 딸님이 찾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 서울 어디 한복판에 어디 뭐 이런 데가 있어. 좋은 데가 있구먼. 이야, 경치 좋네.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은 눈이 어지러울 정도다. 옆은 데 있다가 그거 하면 지진이 일어나면 이것도 어디 쫓겨가지도 못하잖아. 한국에 뭔 지진이 말이야. 아유, 그게 뭐. 딸이 일하는 곳. 어쩐지 마음이 짠해진다. 그래서 하루도 서서 해야 되잖아. 서서 해야 되니까. 애 직업을 저런 거 택해가지고 고생하네. 하긴 뭐 지금 직업이 뭐 지가 즐겨 사니 뭐. 이래라 저래라 부모들 하고. 드디어 모습을 나타낸 막내딸 은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아유야. 오늘 고생했지. 아유야. 아직 이런 좋은 데 있나? 아 좋은 데 있지. 응. 아이고 니들 입이 아직 안 났네. 아이고 누가. 딸내미 일하는데. 됐지. 내 방에 이거 전자 있어. 좋지? 그럼요. 좋지? 여기 샴푸대. 여기가 낮에 보면은 쪽이 강남이거든요. 이게 내가 맨날 그거 말하잖아. 강남? 어, 맨날 막 차 막힌다 그러잖아. 어,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가 강남이거든. 어. 그러니까 맨날 이거 보고 이제 차 막힌다 안 막힌다 하지. 좋은 데서 안에 일하네. 우리 의료를 하는데 여기가. 늦게까지 일하려니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른 옥수수부터 펼치는 영순 씨. 오, 아직도 따뜻해. 우리 왕 매니저님. 네. 우리 매니저님. 막내 매니저님. 예. 네, 너무 잘 먹을게요. 많이 갖고 온 거예요? 네, 뜨거운 걸 넣었더니 신기하지? 맛있다, 맛있죠? 네. 목포에도 나요, 옥수수? 많이 아, 좀 해! 서울까지 했으면 방송 챙겨야죠, 하셔야 돼요. 아, 빨리 염색 좀 합시다. 아빠도 좀 하고, 엄마 좀 하고. 아, 딸내미가 미용하는데 와가지고는 내가 뭐 식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디 가네, 난 안 해도 되는데 그건 해야 되겠네, 하겠네. 아니, 그래, 70세에서 뭐지. 아니, 어떻게. 70세에서 보나? 아무리 그래도 야 억울하지 않아요? 기어이 염색약을 챙겨오는 고집불통 막내딸. 서울 운전자 시절. 밖에서 보니 부모님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게다. 아빠가 어느 날 딱 봤는데요. 흰머리도 늘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없으셨는데 갑자기 확 생기셨어요. 그럴 때 속상하죠. 속상하죠. 은화에게는 늘 고향 큰산 같았던 아버지. 됐습니다. 엄마 아빠 자리 바꾸십시오. 정작 미용사가 되고서도 부모님 머리 몇 번 만져드리지 못했다. 자고 가고 나온
그래도 흐뭇하기만은 딸 바보 경섭씨다. 음식 빨리 냈지, 아빠? 그거 훨씬 잘 먹어요. 안 하는 건 낫다. 아이고, 왜야? 날라면 되겠지. 자를 게 없어. 사모님 드라이 어떡해. 오늘 어디 주문대 가시나 봐요. 너무 잘해주잖아요. 어엿하게 자라버린 막내딸 은화였다. 됐어, 고맙다. 서울 아줌마 같아. 딸내게 영상이 좋긴 좋네. 자. 아빠 마음에 들어? 내가 많이는 안 받을게, 엄마. 한 20? 어, 좋다. 이건 우리 하안해서 이제 다음에 다니시면 괜찮아. 은화가 친구와 함께 산다는 집. 엄마다. 엄마 왔다. 와, 아빠 오신 걸 고생했어요. 엄마, 뭐가 이렇게 많네. 집 좋네. 좋은 데 사는. 딸내미 좋은 데 살아요, 엄마. 좋은 데 사는 거. 엄마 잠깐만요. 우와. 엄마 잠깐만. 뭐나 그건 또. 뭐 토끼나? 토끼. 엄마 여기 있어요. 내가 어? 준비한 게 있어요. 엄마. 뭔데? 춥다 얘. 엄마 들어. 뭐에 그리 뜸을 들이나 했더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깜짝 생일 파티.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 이거 이게 나무였던 거예요. 함께 사는 친구가 저녁 내에 준비했단다. 생일해야 된다고. 건강하셔요. 엄마도 엄마 생일 파티를 못 해서 어떡해. 안 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짜주셔야지. 하나, 둘, 셋. 딸 덕분에 해보는 신식 생일 파티. 비가 오지. 우리 엄마 완전히 괜찮잖아요. 우리 해야 돼. 우리 해야 영순 씨 입이 귀에 걸렸다. 아 웃겨. 아빠 엄마 생일 내가 생일 파티를 못 해줘가지고. 아이고 이것만 해도 정말 잘해준 거야. 정말 고마워. 아유, 서울 자주 오세요. 오셔가지고. 집안을 둘러보니 방방마다 정리도 깔끔하다. 걱정했던 마음이 한결 가시는 것 같다. 가져온 반찬들을 꺼내보는 영순 씨. 깔끔한 거야? 엄마 하나 먹어보죠. 먹어. 맛있는 거 배굴고 산 것도 아니면서 맨 입에 김치부터 덥석 물고 체면 불고 정신없이 달려든다. 제대로다. 야 너. 이 모습을 그저 바라보는 경섭 씨. 부모하고 만나는 게 이렇게 좋으니 막 한. 그리고 오늘 밖에 사는데 너무 멀으니까 어떻게. 아니 그렇게 멀지도 않는데 한 번씩 와차들 보고 그걸 해야 되는데. 맛있지도 않은 김치를 가져간 걸 이렇게 맛있게 하고 그걸 하는 거 보니 보기도 좋네. 또 내 딸이라 그런지 막 하나 아주 둘 다 다. 이 아들 언제 물 먹네. 결국 밥 한 그릇을 쓱쓱 비비는 은화다. 맛나지? 최고. 그렇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행복해요. 최고예요. 최고. 뭐니면 집김치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먹다 물리겠다 야. 이거 가에 닦아야겠다. 그렇게 서울의 밤이 깊어간다. 다음날 기왕 온 김에 서울 구경에 나선 부부. 딸이 이끈 곳은 시내의 한 수족관. 이게 버들기. 뭐가 버들기? 이게 버들기잖아. 끓여 먹을 수 있는 거야? 어, 잡아먹을 시골엔 지천에 있는 게 이곳에선 색다른 볼거리란다. 구경꾼들 사진 찍는 배경도 부부에겐 친숙한 초가집. 못하게 앉아요. 웃어줘. 하나, 웃어요. 하나, 둘. 아빠 웃어. 상대로 또 아, 자,
전에도 살다가 전에도 와가지고 찍으라고. 아이고. 그래도 반가운 만남이 있다. 와, 박수네, 박수. 옛날에 집에서 잡아 먹고, 저를 집에서 잡을 때. 아빠 이게 집에 있었어? 있었어. 진짜 근데 왜 이제는 없어? 이제는 조가집이 아니잖아. 옛날은 조가집이 있었는데 조가집 안에 드나듦이 쬐 있었거든. 그걸 꼬꾸리매달은 그때 불이 있나. 그 소가집으로 들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꼬꼬리매 달고 자고 지 잡아먹고 그래. 아 진짜? 저기 지를 잡아먹어? 아 맞. 가르쳐줄 것도 많은 서울의 관광 명소다. 날 덕에 모처럼 즐거운 시간. 볼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넘쳐난다. 그래도 숫자가 이렇게 해도 많아. 저리도 이런 데서 가는가 보면 왜 저리 한창 애들 키울 땐 노상 일이 바빠 꿈도 못 꿨던 시간들이다. 오 잘 났어 잘 났어. 오늘 딸 덕분에 아주 절구냥 잘하고 있는데요. 아, 잘 키워놨지 딸내미. 아빠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진짜 너무 행복해. 나도. 이제 다시 돌아갈 때가 왔다. 야 오늘 장갑 좀 가방 한다고. 큰 그장갑이 금방 찍어 가려니. 아유 오늘 좋아. 야. 아니야. 저기 좋다. 뭐 왜? 아직 멀었어. 좀 뭘 멀어. 뭘 그렇게 급하게 가려고 그러나. 아빠도 좀 오고 싶어. 자꾸 흐르는 눈물이 못내 민망했던 영순 씨다. 아, 난 괜히 떨구는 거 아니야. 안 돼. 아, 왜 그래? 빨리 미식 같은 거 딸래. 아빠는 왜 안 울어? 아빠는 딸내미 시집갈 때 울라 그러지. 시집갈 때는 울겠다. 시집갈 때는 아무래도 울 것 같아, 내 기분에. 어디서나 씩씩해서 그저 고마운 딸. 사이 간식이에요, 아빠. 고마워. 별 말씀을. 부실하게 더 보다하고. 나 혼자 좀 많이 좀 봉사하고 그래. 자주 좀 놀러와. 좀 너무 그래도... 좋은 시간 보내고 내려간다. 자주 좀 놀러와. 어떡해. 아유, 놀러와, 울지 마. 은화도 쉽사리 걸음을 떼지 못한다. 그 모습을 오래 지켜보는 영순 씨. 제가 항상 집에서 떠난 적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떠난 적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속상해요. 그렇게 진한 뒷모습을 남기고 버스는 떠나갔다. 다시 돌아온 삼산마을. 먼 발짓에 보였던 겨울이 이제 성큼 다가서 있다. 어느새 주렁주렁 익어간 곶감. 곶감 하나 먹을래? 네. 별로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 저 끝에 게 맛있어 보이네. 어느 거, 요거요? 맞았어. 자요. 출근할 때 요것만 딱. 해제비 하나 먹어라. 하나. 나 안 먹어. 이건 할아버지 먹어요. 할아버지 먹어 맛있어? 맛있겠어요. 맛이 들었어요. 먹어봐. 곶감 빼먹듯 한다는 말이 이래서 나왔나 보다. 쫄깃하게 익은 곶감. 맛있던데. 많이 들었어요? 맛있어요, 정이? 응, 달아요. 달아? 응, 안 짧은데요? 안 짧아? 응. 겨울에 한 줄씩 가지고 먹어. 할아버지 맛있어? 맛있네. 이래가 지나면 따먹고 이러면 돼. 이거. 발 못하네.
식구들 맛있게 먹을 겨운의 간식. 오며 가며 이렇게 주물러주면 하얗게 분이 나서 그 맛이 더 좋다. 근데 꽃감을 사가지고 이제 되게 분이 뽀얘가지고 뭐 이게 좋은 거라고 사가지고 갔는데 가니까 그게 밀가루가 다 묻혀져 있던 거래요. 그러면 안 돼. 진짜 엄마한테 혼났대요. 뭘 이런 거 사왔냐고. 뭐를? 꽃감을 사갔는데 밀가루를 묻혀놨다고. 밀가루 묻혀놓고는 그거를 분이 뽀얗게 오른 거라고. 그렇게 해서 속아서 파는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 자취에서 나와야 되는데. 잠시 후 뒷곁으로 나는 산길을 따라 온 가족이 집을 나섰다. 묵혀둔 더덕밭을 한번 뒤집어 볼 참이다. 아들이 쉬는 날이라 마음 편히 일을 벌였다. 심고 2, 3년은 돼야 겨우 내다 팔 정도. 혜정이도 옆에서 한 모 거둔다. 매일 할머니 등에 업혀 다닌 덕에 이제 농사꾼이 다 됐다. 이거 되게 크다, 이거는. 부모님 곁에서 늘 이렇게 살고 싶다는 아들. 한 10년 정도 있다가 들어와서 이제 살아야죠, 여기. 여기 이제 집 짓고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좀 농사 지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좀 배워서 좀 농사도 좀 지어보고. 우리 애들 저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글쎄 나는 애들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낳겨놔야지. 한 10년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년이면 혜정이가 그때 몇 살인데? 그때 초등학생인데. 우와. 응? 흙 만지는 게 좋아? 아무래도 교육이 제일 문제라는 건데. 한 20년 후는 생각하세요? 20년 후야? 그때는 와 이거 왕건이다. 큰 거 나왔다. 그때는 뭐 들어자고 하나. 그만 찔러. 생각해 봐야죠 뭐. 저번에 합의 봤잖아. 집에 나갔을 때도 좀 많이 그렇지만 여기 들어오면 마음이 좀 편해요. 솔직히 여기에 좀 핸드폰이 안 터져서 그거 하나만 좀 되면은. 그 시각 마루에 나와 계신 순길 할아버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 얼굴 한가득이다.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경섭씨 때문인데 전기톱 하나를 들고 아까부터 끙끙 씨름 중이다.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다. 안 된. 안 되나 봐요. 안 쓰다가 그래 그러나. 1년에 한 철이나 쓸까 싶은 낡은 전기톱. 땔감 나무로 조금 가서 이제 겨울 땔감을 준비를 좀 해야지. 이 기계톱은 안 쓰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하나 분해를 시작하는 경섭 씨. 작은 나사 하나까지 꺼내 세심하게 닦아준다. 큰 고장이 아니라면 이렇게 제 손으로 하는 게 몸에 붙었다. 이제야 시원하게 돌아가는 전기톱이다. 할아버지가 만드신 오래된 지게. 뭐 하나 쉽게 버리는 법이 없는 경섭씨다. 새 것에서 헌 것까지 집안 모든 것엔 이렇게 사람의 자취가 배어있다. 땔감을 마련하러 산에 오른 경섭씨와 동생 대섭씨. 유난히 할 일이 많았던 올가을. 찬바람 들고서야 마음이 급해졌다. 눈이 와가지고 눈 무게 이기지 못하고
가지고 풀어져가지고 넘어가서 이제 죽었나 보고 말른 거 갖다가 해놓으면 금방 빼기 쉬우니까.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쓰러져 죽은 나무들이 많기도 많다. 눈이 얼마나 많이 오면 이 모양일까? 이 겨울에는 이 눈이 많이 오면 비가 약간 오다가 눈이 오면은 나무가 막 이렇게 활처럼 막 쉬어 있다가 그나마 비가 바람이 안 부은 차인데 바람이 불었다 이러면 거의 막 그냥 중둥이 막 부러져나. 그냥 밤에 잠에서 들어오면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그냥 막 그냥 요란스럽게 딱딱 부러지고 그래서 아침에 있나 보면 이 산에 많이 부러진 나무가 한 100대 중에서 한 3대, 4대씩 막 그냥 부러질 정도예요. 그러니 잠시 동안 걷어들인 나무만 이 정도. 부지런만 하면 기름 걱정 없이 한겨울 뜨뜻이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수십 번을 오르내려야 겨우 한 계절을 안다. 온통 눈 속에 파묻혀 산 속의 섬이 되는 이곳. 그래서 해마다 여자는 김장을 하고 남자는 나무를 한다. 그게 산골의 겨울 준비다. 됐어? 얼마큼 쌓여야 겨울? 일로 가득 쌓이 되고. 예, 얼마큼요? 여기 시방 떼는 것만큼 가득 쌓이 되고 이만큼 정도 더 해놔야 이제 겨울에 노인네 방에 분분하게 좀 뗄 수가 있죠. 쭉하게 나무가 겨울에 지금은 날씨는 추워지고 그래 마음이 우그러드는데 이렇게 요거 가득 채워놓고 또 여기다 가득 채워놓고 이러면 이제 겨울에 마음 놓고 이제 떼고 그러면 그래도 채워야 할 장작이 아직 많이 남았다. 그래서 이 겨울이 걱정이다. 깊은 밤, 부부가 나란히 감을 깎는다. 유난히 감이 풍년이었던 올해. 덕분에 기나긴 겨울밤에 소일거리가 생겼다. 그런데 깎다 보니 경섭 씨 손이 점점 무뎌진다. 또 굳게 깎는 게 아니야? 두개 깎으면 되는 빨리 깎아 줘야지 그거. 좋다. 너무 두개 깎으면 감이 조금 해지잖아요. 뭐? 너무 두개 깎으면. 그게 얼마 찍어질려? 아이고, 고치 말이야. 알뜰하게 키웠으니 껍질도 아깝다는 영순 씨다. 이 껍질은 말려야 되겠네. 이거는 말렸다가 이게 분이 나면은 이걸 여기다가 껍질에다 넣어놓으면 할게 없지 말. 그 옛날에 껍질도 말려서 먹었어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 껍질이라도 가져와서 먹으려고 그래서 그 두께 깎은 뒤에는 두께 깎는다고 이 껍질 가져가는 조건으로 꼭간 깎아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옛날 배고팠던 기억이 새록새록한 밤이다. 사각사각 소리를 자장가 삼아 할아버지는 벌써 잠이 드셨다. 지금 자식들이 여럿신들이 애아들인 사람들은 어릴 때 나중에 이제 큰일이야. 어디 돈좀 장바가 나왔다 가지고 둘이서 떠나지 마서. 어디로 떠나? 제주도 떠나가서 내가 산골에 가서 살든지 어디 저 울릉도로 가든지 가서 살다가 조용히 갑시다 해가지고 한나라 가는데 그거 뭐냐로? 그 영화 뭐냐로? 그래 그게 최고 편한 것 같아 둘이 살다가 그래. 속상해 사이 깜짝 첫눈이 왔다. 산도 들도
모두 다 지워버릴 듯이 마을이 온통 눈에 잠겼다. 부지런히 마당부터 쓸어 담는 경섭 씨. 야, 눈이 다 안 좋았는데요. 뭐는 좋아하는. 그냥 첫눈이 이렇게 많이 오네. 그전에 조금씩 와가지고 저 만산부터 와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기로 했는데 올해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그냥 마을까지 확 내려오네. 네. 첫눈이라 그렇지 사실 이 정도 눈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는 이게 조금 온 거예요. 이게요? 예. 많이 올 때는 한 거진 작년 같은 경우는 1m 넘게 왔었으니까. 1m요? 예. 어떻게 제 키가 아니 키 한 목 정도 왔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때는 사람 인력으로는 못 치고요.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저 아래서부터 뚫고 올라와야 돼. 아무도 밟지 않은 세상에 소복소복 첫 발을 내는 어린 발자국. 선생님 발자국이 났네. 우와. 꽁꽁 손이 얼어도 마냥 신나기만 하다. 저는 잠어. 아무 걱정도 없이 해맑은 세 살 백이다. 와. 어이 눈사람 됐네 이제는. 경섭 씨도 저절로 흐뭇해지고. 할머니가 도와 난생 처음 눈사람을 만든 혜정이. 꼭 세 살 백이만한 어린 눈사람이다. 그 눈이 와? 안 와? 요 눈이 와. 어, 아직 눈이 완전히 그린 같아. 말고? 소나무에 엄청 오래 앉았어. 네 전화 영상통화도 한번 해본다고? 어, 지금 금방 해. 내가 해볼까 그럼? 딸에게도 보여주고 싶은데. 이 통화권 이탈이 되네 또 왜? 자리를 옮겨보는 영순 씨. 통화가 안 터지네 뭐. 저 저기가 터지겠는데 안 터져. 이제 터지나? 왜 말 안 해? 엄마. 어. 보여? 야 이거 안 돼 안 돼. 어디 가야 달 잘 터지나? 이쪽으로 해야 될까? 첫눈 내리는 날 모두가 들뜬 아침이지만 경섭 씨는 걱정도 한아름이다. 못다한 장작을 급히 패는 경섭 씨. 이 겨울에 눈 와가지고 나무 패보긴 처음이네. 눈 오기 전에 다 패가지고 그거 하에 준비를 해놓는데 남자들이 나무만 많이 해놓으면 든든한 게 뭐 추워도 괜찮고 그거 한데 이 나무 준비를 올겨울에는 많이 못 해놨더니 큰일 났는데 눈이 왔는데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떼든지 해야지. 그렇게 이 겨울에 또 할 일이 생겼다. 장작도 아끼지 않고 넉넉히 넣는다. 눈이 와서 꼼짝도 않는 순길 할아버지. 드세요, 바이. 바이 뜨시나고요. 글쎄. 드시죠. 불을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고 저면은 드시게 지냈는데 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가 내일까지 모은대요. 언제? 내일까지 모은대요. 할아버지에겐 긴 겨울이 될 것 같다. 그래 여기서 정 들고 사니까 그래도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 농사 짓고 사는 게 제일 편하지. 할아버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모시고 이래 살아야지. 이 눈이 오고 또 앉아 쉬다가 또 올라서 옛말로 가보시게 해가지고 닭도 좀 잡아먹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또 봄나무 또 농사를 시작해야지. 아이고 살아가는 게 뭐 얼마나 바쁜지.
나이가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자꾸 먹어갈수록 점점 세월이 빨리 가고 후딱하니 하네. 후딱하니 하네. 그러고. 그렇게 또 1년을 열심히 살고 다시 겨울을 맞는다. 나무처럼 뿌리 내리고 고향이 된 사람들. 봄에는 새싹처럼, 겨울엔 흰 눈처럼 살아가는 그곳. 그렇게 삼산마을에 겨울이 왔다.